이윽고 첫 번째의 사내가 뒤에서 다가오며 다시 말했다. 이봐, 뭘 그렇게 소심하게 조사하고 그러나. 혹시 내가 그 계집들 가운데 하나라도 건드렸을까봐 그러는 것인가? 두 번째의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냐. 첫 번째의 사내가 따지듯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뭔가? 그 소요사는 한번 중독이 되면 해독약이 없는 한결코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만일에 대비해서 놈들이 먹는 술이나 음식, 심지어 엽차에도 독을 탔었는데, 설마하니 아직 두 시즌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깨어난 놈이 있을라고.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나하고 술이나 한잔하세. 두 번째의 사내는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자네는 이미 술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나? 첫 번째의 사내는 웃으며 대꾸했다. 그거야 한번 해본 소리이고 사실 말이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술이 없다면 무슨 수로 다시 한 시즌이라는 시 간을 기다릴 수 있겠나. 내 만일 때 비해서 약간 남겨두었지. 두 번째의 사내는 약간 주저하는 모양이었다. 첫 번째의 사내는 다시 재촉했다. 어서 그 문을 닫고 이리로 오게. 난 그 소요산을 생각하면 이미 먹은 술까지 다 깨는 느낌이란 말이야. 두 번째의 사내는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방 안을 둘러보다가 이윽고 가벼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이어 방문이 다시 닫히고 방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휩싸였다. 제갈 신중은 이제까지 숨을 멈추고 있다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는 대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이 순간 그의 가슴은 심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상황은 알고 보니 아까 그가 예측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이럴 수가. 제갈 신중은 갑자기 벌어진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전신이 굳어드는 느낌이었다. 우선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귀식대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독이 되어 혼절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상하게도 유독 그만은 중독에서 풀려나서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대체 뭘까? 분명히 그는 백독불침 등의 신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틀림없이 제갈 신중이 팽일비를 상대하느라 음식을 적게 먹은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고, 문득 떠오르는 것은 틀림없이 그의 체내에 두 가지의 기운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독기운을 몰아내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런 문제보다 현 상태를 벗어나는 일이 시급했다. 듣자니 두 시즌이 지났다면 지금은 오후 무렵인 신시 무렵일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일단은 이곳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일행도 무사히 구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체 흉수는 어떤 자들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쨌든 자신의 일행을 한꺼번에 노렸다니 대단한 놈들이 분명했다.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니 이 방 안은 오직 아까 그 사내가 열었던 방문에 외에는 출입구가 없는 것 같았다. 필시 이곳은 아까의 그 주점과 가까운 곳일 것이다. 당장에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으므로 제갈 신중은 일단은 계속 누워서 사태를 보아가며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다. 아까 들리는 말로는 한 시즌 후에 놈들의 배후에서 사람이 온다고 했다. 제갈 신중은 직감적으로 이 사태가 이제까지 그가 겪었던 그 어떤 사건들보다 더 험악한 것이며 그가 감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은 제갈 세가를 출발할 때부터 이와 같은 환란을 기대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하자 제갈 신중은 가슴이 떨리는 가운데에서도 묘한 의지를 느꼈다. 그때 다시 첫 번째의 사내에 다소 취한 듯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우헤헤헤헤. 난 말이야 아까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놈들을 들어서 나를 때도 그중 한 계집의 엉덩이는 금방 죽어도 보고 싶더라는 말이야. 하하하, 지금 우리에게 그 소요산의 해양만 있었다면 나는 정말 그 계집의 엉덩이를 붙잡고 한바탕 뒹군 다음에 뒷일을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말이야. 잘못하면 그 소요산이 내게도 옮겨붙어서 당할 것을 생각하니 감히 손 한번 댈 수가 없더라고. 그 소요산이라는 그거 말이야.
그야말로 한번 중독되면 잠을 자듯이 일주일이 되면 천하 없어도 목숨을 잃고 만다는 사실이 어찌나 두렵던지 말이야. 또한 가장 무서운 점은 무생무미무취하고 처음에 전혀 당한 것을 모르게 된다는 데 있다지. 하하, 이거 내가 이제까지 지하에서만 굴러먹다가 보니 간이 훨씬 작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 두 번째의 사내가 딱딱한 어조로 말을 받았다. 술이나 마시게. 목소리가 너무 크네. 첫 번째의 사내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욱 크게 높였다. 우자질. 이런 연병할 자식아, 지금 이곳은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아서 밖에서 지키고 있는 수하 녀석들이 들을 리가 없는 것이고, 또한 저 방의 놈들은 하나같이 시체나 다름이 없는데 또 웬 간섭이야. 그건 그렇고 이번에 우리가 이 일의 대가를 상부해서 받게 될 상품이나 생각해보세. 그 1월. 첫 번째의 사내가 말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두 번째의 사내가 화난 음성으로 서리치며 말을 잘랐다. 목소리가 너무 크다니까 그러네. 자네 계속 이럴 텐가. 이처럼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술에 취해서 횡성수설을 계속할 생각이냐는 말이네. 첫 번째의 사내가 약간 주눅이 든 음성으로 말했다. 재미 좋아. 그 1월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지. 하지만 나는 솔직히 그런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어. 사람의 목숨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거야. 통쾌한 일이지만 빌어먹을 마치 거미처럼. 자네 거미의 습성에 대해 알고 있나? 그 암검이라는 놈은 일단 순놈과 정을 통한 이후에 반드시 그 순놈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야. 우리야 물론 암놈은 아니지만 말이야. 나는 갑자기 거기에서 첫 번째 사내의 음성이 끊어졌다. 술에 너무 취해서 잠들어 버린 것인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었다. 제가 신중은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지자 더욱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헌데 그때 느닷없이 다시 방문이 벌컥 열리는 것이 아닌가. 순간적으로 다시 방 안으로 밝은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제갈 신중은 깜짝 놀라며 급히 숨을 멈추고 눈을 감았으나 미처 그쪽을 향한 얼굴을 되돌릴 사이가 없었다. 그 사내는 문득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모양이었다. 잠시 방 안을 둘러보더니 이어 직접 등불을 손에 들고서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그가 자신의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야말로 간이 콩알만 해졌다. 지금 이곳의 지하실이 아니고 헌한 대낮이었다면 그는 창백한 안색이 드러나고 말았을 것이었다. 그 사내는 상당히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았다. 그는 직접 안으로 들어와서 등불을 쳐들고 정말 중독이 되어 혼절한 것인지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물론 그저 눈으로 살피기만 하는 것이지만 제가 신중으로서는 아주 난감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이미 숨을 멈추고 있은 지 오래되어 금방이라도 질식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사내는 천천히 한 사람씩 살피고 나서 제갈 신중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데 그 시간이 제갈 신중에게는 무한히도 길게만 느껴졌다. 그것은 실로 극심한 고통이었다. 제갈 신중은 어차피 들킬 것이라면 차라리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숨을 멈추고 있어야 하는가의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제갈 신중은 도저히 그 사내가 지나갈 때까지 숨을 멈추고 있을 자신이 없었다. 따라서 그가 마음속으로 모종의 결심을 내리려고 하는 찰나의 일이었다. 쿠당쾅. 느닷없이 건너방에서 무엇인가 부딪히면서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이 아닌가. 아마도 아까 술에 취해 있었던 그 사내가 바닥에 굴러떨어진 모양이었다. 사내는 그 소리를 듣고 약간 놀란 듯이 멈칫거리다가 이윽고 고개를 들어서 다시 한번 빠르게 방 안을 살핀 이후에 총총히 그 방으로 돌아갔다. 제갈 신중은 문이 닫히고 나서 한참 후에야 비로소 괴롭던 숨을 서서히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는 조금 전에 그야말로 심령감수를 한 것 같았다. 만일 그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척을 보였다면 그는 즉시 그 사내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었을 것이다. 오히려 중독당하지 않고 깨어있다는 사실이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조금 전에 그 술 취한 사내가
갑자기 바닥에 심하게 굴러떨어진 것은 제가 신중에게는 과히 천우신조라고 할 만했다. 제가 신중은 내심으로 그 사내가 다시 확인하려 들어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이후부터 매우 긴장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사내는 이후에는 안심했는지 다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 한 시즌이라는 시간은 이윽고 지나가 버렸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것은 꿈결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기실 계속해서 가슴을 조이고 있었던 제가 신중에게는 가히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사건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아니 이제부터가 기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운명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었다. 제가 신중 자신은 스스로도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까 의심스러웠다. 제16장 한밤중에 괴이한 일. 이미 기다렸다는 듯이 방문이 벌컥 열렸다. 그리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사내들. 제가 신중은 이미 각오하고 호흡을 멈추고 있었던 터라 도저히 어떤 자들이 나타난 것인지 알아볼 수가 없음은 물론이었다. 사내들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듯이 안으로 들어오자 마자 검은 장갑과도 같은 것을 끼고서 각기 한 사람씩 밖으로 나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신중은 그래도 아까보다는 마음의 부담감을 덜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호흡마저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내들은 모두 대여섯 명 정도 되어 보이는데 혹시 그들 가운데에서 누가 유심히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천가지의 일을 잘해도 한 가지를 그리 을면 안 된다고 했던가. 비록 아직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제 갈신중은 들통날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사내들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제가 신중의 몸은 어느새 한 사내의 거칠은 손에 의해 허리띠가 잡혀져서 위로 들려지게 되었다. 그 사내는 비록 그다지 조그마지 않고 있어서 약간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를 내고는 있었으나 발걸음이 매우 가벼운 것 같았다. 쾌당. 제가 신중의 몸은 이윽고 거칠게 마차의 안에 던져졌다. 이곳은 바뀐 모양이었다. 일단 그렇게 밖에 나오게 되자 그들의 행동이 더욱 빨라지기 시작했다. 급히 모든 일행을 마차에 태우더니 이윽고 휘장을 단단하게 닫아버리고 말을 메어서 달릴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제가 신중은 그제서야 비로소 눈을 뜰 수가 있었고 약간의 호흡을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마차가 출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기척을 낼 생각을 못했다. 시작은 역시 예상대로 유시 무렵인 저녁때인 것 같았다. 해는 이미 졌고 땅거미가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는 듯이 마차의 휘장안은 아까보다는 그래도 훤했다. 제가 신중은 이미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는 마치 대낮 가운데에 있는 것 같았다. 너희들은 수고했다. 이제 너희들은 그대가 로 대법의 중요한 부분을 전수받게 될. 틀림없이 중요하여 본교의 발전에. 여기서 기다려라. 문득 바람결에 밖에서 사내들이 주고받는 음성들이 들려왔다. 아, 알겠습니다. 교주님께 충성을. 물론 그 얘기에 전부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무슨 교라는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것을 보니 단체의 이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솔직히 그런 것에 관심이 가지 않았다. 그에게 가장 관심거리는 이제 어떻게 이 마차를 탈출하고 일행마저 구출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 마차는 틀림없이 그 상부인가 하는 곳을 로 가는 모양인데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탈출 기회는 더욱 없어지게 될 것이다. 제가 신중은 문득 한편으로 자신이 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묘한 자조감이 들기도 했다. 체내의 신마를 이길 수 있다고는 해도 이것은 도무지 너무나도 피곤한 일인 것이었다. 제가 신중은 내심 생각이 달아지는 것을 느꼈다.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마음의 수양을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 않던가. 물론 그것이 가능할지는 심히 의심스러운 이이기는 하지만 혼자서 그런 생각을 굴리고 있는 사이에
느새 준비가 끝났는지 마차가 다리기 시작했다. 두두두. 이 마차가 뒤에 휘장을 잔뜩 쳐놓은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하나는 물론 외부의 내용물이 노출되는 것을 거리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내들은 비록 한둘이 아니었지만 그 소요산이라는 독에 중독되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아무도 이 휘장 안에 들어오거나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제갈 신종으로서는 그것이 바로 기회를 제공해준 셈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몸은 아직 중독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는지 다소 뻣뻣했고 신경이 무뎠다. 하지만 이제 그가 조심해서 마차의 휘장 밖으로 나가서 소리 없이 사라지기만 하면 그는 무사해질 것이었다. 그는 이윽고 천천히 기어서 마차의 뒤쪽 휘장을 조금 젖혀보았다. 과연 모든 이들이 완벽하다고 자신을 했는지 뒤따라 오는 말이나 마차는 하나도 없었다. 비록 이 마차는 빠르게 달리고 있지만 일단 휘장 밖으로 나가서 낮은 위치에서 떨어지게 되면 감쪽같이 이를 해치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갈 신종은 막 그 일을 결행하려다가 문득 생각했다. 지금 내가 무사히 달아난다고 해도 정말로 이들을 구출할 수가 있을까? 보아하니 이들은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무리들인 것 같던데 만일 내가 빠르게 본가로 돌아가서 소식을 전한다고 해도 이 마차가 간 곳을 알 수가 있을까? 아, 네 설령 찾아낸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이들이 모두 죽은 뒤가 아닐까? 이 소요산이라는 것은 일주일 후면 모두 죽게 된다고 하지 않던가? 문득 그러한 생각을 하자 제갈 신종은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 기회를 그냥 놓치자니 죽음에 대한 공포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다. 제갈 신종은 내심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결코 이대로 말없이 당하고 말 수는 없어. 제갈 신종은 급히 안쪽을 한번 바라보면서 마른 침을 삼키고 이빨을 깨물었다. 그는 조금스럽게 휘장을 젖히고 나선 마차를 잡고 몸을 밖으로 움직이려고 했다. 그런데 휘장이 열려졌기 때문에 금방 떠오른 달빛이 스며든 것일까? 문득 고개를 돌린 그의 시야에 갑자기 창백한 안색의 황보숙한의 얼굴이 가득하게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 얼굴은 불과 어젯밤만 해도 듣기 싫은 그의 술주정을 미소와 더불어 받아주었고 또한 그에게 관심과 친절을 보여왔었다. 솔직히 제가 신중은 자신에게 어떤 능력만 있다면 청혼하고 싶은 그런 좋은 여자였다. 그런데 그런 여자를 이렇게 두고 가야 하다니. 게다가 이어 그의 뇌리에 떠오르는 것은 누이 제갈금이와 제갈보중 등의 형제들이었다. 그들은 비록 지난날 제갈신중 자신에게 무수한 조롱과 멸시의 시선들을 퍼부었고 결국에는 그가 제갈세가에서 살 수 없게 만든 장본인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갈신중과는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또한 그들은 현재 아주 촉망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자 제갈 신중은 도저히 자신 혼자서만 밖으로 탈출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빌어먹을 확실히 그들의 목숨에 비하면 나의 목숨은 가치가 없는 것이지. 나 같은 것은 죽어도 상관없지만 그들이 죽는다면 아버지는 매우 슬퍼하실 거야. 제갈 신중은 금방이라도 울듯한 표정으로 마차의 뒷문을 잡았던 손에 힘을 풀고 휘장을 도로 닫은 다음에 기어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다. 내가 지금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대로 살아만 있다면 언제라도 기회가 오지도 몰라. 내가 죽더라도 동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간의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제갈 신중은 안으로 기어가면서 쉴 새 없이 내심으로 중얼거렸다. 솔직히 나와 같은 인생은 거의 쓸모가 없어도 내 몸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니까 말이야. 우라질. 한평생의 인생을 여기서 끝내고 말다니. 제갈 신중은 문득 멈칫하며 다시 생각을 굴려보았다. 아냐, 우선은 위험하더라도 내 동생들과 저 황고낭자만 마차 뒤로 떨어뜨려서 구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냐. 지금 그들이 중독된 것은
무서운 극독이라고 하지 않던가. 해악이 없다면 곤란한 일이지. 게다가 그 일은 지나치게 위험성이 높으니 실행할 수가 없어. 보다 좋은 기회를 노려야만 해. 제가 신중은 문득 아까 지하실에서 겪었던 상황을 다시 상기해보자 그야말로 전신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제가 신중은 다시 안쪽으로 슬슬 기어갔다. 그래. 잘못된다고 해도 이들과 함께 죽게 되는 것이니 나 같은 멍청이가 이들과 함께라면 재수가 좋은 셈이지. 혹시 나중에 내가 대단했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응. 제가 신중은 문득 기어가다가 한 물체와 마주쳤다. 그 물체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아까 제가 신중이 보았던 황보숙한이었다. 기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아까부터 그녀가 있는 쪽으로 기어갔던 것이었다. 비록 혼절하여 안색이 창백하기는 했으나 그녀의 몸은 아직 죽은 것이 아니어서 따뜻했다. 제가 신중은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죽고 마는 것이라면 이 황보낭자가 나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여자가 되는 셈이로군. 황보숙한의 몸은 얼굴뿐만 아니라 무예로 단련되어 지극히 느신하고 탄력적이며 아름다웠다. 제가 신중은 절로 그녀의 몸과 젖가슴 등을 매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제가 신중은 문득 손길을 멈추었다. 비록 아무리 그녀의 몸이 탐나기는 해도 이런 곳에서까지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고 싶지는 않았다. 제가 신중은 대신 그녀의 얼굴에 두어 번 입맞춤을 하고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누웠다. 그리고 이윽고 골똘히 탈출 방법에 대해서 궁리하기 시작했다. 일단은 그들의 상부라는 곳까지 가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들을 모두 해독시킨 연후에 다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헌데 대체 그때까지 어떻게 중독된 것으로 위장한다지. 빌어먹을 이럴 줄 알았다면 그 귀식대법이라는 것을 배워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신중은 이어 자신의 몸에 있는 그 두 가지의 기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헌데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마차가 빠르게 달리다가 갑자기 돌뿌리에라 도 걸리게 되었는지 느닷없이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마차가 크게 뒤흔들리더니 제가 신중의 몸 위로 뭔가가 쿵하고 부딪혀 오는 것 이 아닌가. 제가 신중은 깜짝 놀라서 바라보니 그것은 바로 다른 여자의 몸뚱아리였는데 유난히 섬약하고 늘씬해 보이는 것이 남궁노각이었다. 제가 신중은 느닷없이 여자의 몸뚱이가 덮쳐 옷자 엉겁결에 껴안고는 내심으로 다시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난 정말로 이대로 한평생을 끝내게 되고 말지도 몰라. 그렇다면 역시 지금이라도 이 여자들을 한번 안아보고 죽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여자들도 솔직히 처녀로서 한 남자의 사랑도 못 받고 죽는다는 것은 어쩐지. 헌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신중에 그런 달콤하면서도 감상적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마차의 앞부분에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며 마차가 급정거를 했기 때문이었다. 누구냐? 제가 신중은 한 여자의 몸을 껴안고 있다가 그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되자 순간 자신에게 한 소리인 줄로 알고 그만 혼비백산해졌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마차가 급정거를 하고 그의 몸 이하 앞쪽으로 밀려나간 이후에 갑자기 벌어졌다. 느닷없이 마차의 휘장이 열리면서 4명의 사람이 유령과도 같이 안으로 들어오더니 이윽고 각기 3명씩의 남녀들을 안고서 빠르게 날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자신의 몸이 갑자기 새처럼 어두운 밤하늘을 훨훨 날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놀라움이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제가 신중은 순간 매우 놀라면서도 가슴은 세차게 뛰었다. 그것은 그가 지금 급히 호흡을 멈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비록 그렇다고 해도 이 괴물과도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겠기 때문이었다. 제가 신중은 가끔 사람이 무학을 초인간의 경지에까지 수련하게 되면 새처럼 허공을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직접 게다가 그것도 그런 사람을 4명이나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대체 이들의 무공 실력을 가히 상상이나 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기운을 발출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그것으로 하늘을 훨훨 날아갈 수가 있다니. 하지만 제가 신중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하여 숨을 죽이고 있는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그는 혹시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날 아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제가 신중은 생각했다. 이들은 과연 적인가 우리 편인가? 정말로 우리 편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이 기적과도 같은 사실이겠지만 그거야 바라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다행히도 그 괴인들은 제가 신중의 일행을 데리고 그다지 멀리 가지 않았다. 그들은 이내 부근의 이름 모를 야산의 정상에 일행을 내려놓았으며 한 줄로 차례대로 늘어놓았다. 제가 신중은 감히 눈을 떠보지도 못하고서 그 괴인의 손에 의해 움직이면서 자 신이 마치 시체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 괴인들이 일행을 모두 내려놓자 주인은 다 시조용해졌다. 제가 신중은 이때 무거운 압박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눈을 떠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금 하늘에는 제법 달빛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누워서 위를 쳐다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괴인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그 괴인들은 잠시 주위를 서성거리다가 이 내 아무런 말도 없이 훌쩍 신형을 날려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제가 신중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기이하게도 그 괴인들의 모습이 윤곽이나마 크게 낯설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제가 신중은 그 괴인들이 갑자기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만 일어서려고 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잠시 누운 채로 기다려보니 아니나 다를까 주위에는 다시 한 명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제가 신중은 이내 크게 마음이 뜨끔하여 호흡을 멈추고 가만히 그 사람의 행동을 살폈다. 그 신비인은 일행의 앞에 이르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보고는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 했다. 제가 신중은 거의 감은 듯한 눈으로 겨우 그 신비인의 행동을 살폈는데 문득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는 잠시 한눈을 판 것 같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그 신비인은 그의 머리맡에 다가와서 뭔가를 생각을 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신중은 자신이 가장한 것이 발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만 심장이 목 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그때 갑자기 신비인이 다른 곳으로 손짓을 하는 것이었다. 예, 곡주님. 순간 나직한 대답소리와 함께 아까 물러갔던 괴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등에 작은 보침을 메고서 나타났다. 그들이 모두 한통속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었다. 이후에 신비인은 전음인밀로 뭐라고 하는지 가만히 서 있었고 그 괴인은 연신 뭐라고 중얼거리며 허리를 굽신거렸다. 그리고 이윽고 괴인이 허리를 펴는 것을 보고 돌아보니 어느새 그 신비인은 다시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제가 신중은 흡사 도깨비와도 같은 그 신비인의 행적에 놀라워 하다가 다시 괴인을 주시하며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기다렸다. 기실 조금 전에 신비인이 사라진 것은 바로 그 괴인이 이미 모든 지시를 받은 후이기 때문일 것이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신비인이 떠나간 이후에 과연 그 괴인은 눈부시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그 등에 메고 있는 보침 속에서 이것저것을 마구 꺼내더니 그것을 작은 속과도 같은 것에 넣고 무엇인가를 만들었다. 이내 제가 시중에 코에 아주 역겹고 구린내가 나는 듯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제가 신중은 내심으로 욕을 퍼부었다. 그 괴인과 같은 무공으로 하나의 작은 솥을 공력으로 달구어서 어떤 약을 재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일 것이었다. 지금 괴인은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작은 무쇠솥의 위에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 김들이 그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실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유독 자신만이 그런 지독한 냄새를 맡아야 하다니 실로 세상은 불공평하기 짝이 없었다. 제가 신중히 내심으로 크게 투덜거리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그 괴인은 약을 다 만들었는지 그것을 들고 사람들의 사이를 한 바퀴 돌기 시작했다. 그 괴인은 만들어진 환약을 사람들의 입을 벌리게 해서 하나씩 넣어주는 것이었다. 괴인의 그러한 동작은 매우 기민하고 익숙하기 짝이 없어서
어느새 제가 신중의 지척에 이르렀다. 실로 그 환약은 해독약인지 혹은 다른 무슨 독약인지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제가 신중은 그렇게 더러운 냄새가 나는 약은 아주 질색이었다. 그래도 하는 수가 없어서 계속 그렇게 누워있자니 이윽고 괴인이 그의 입을 벌리게 하더니 역시 환약 하나를 넣어주었다. 그 환약은 또한 지독하게 쓰고 역겨운 맛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금방이라도 10년 묵은 것을 다 토해내고 싶을 것 같은 그 지독한 역겨움은 마치 그의 인내력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제가 신중은 감히 그것을 삼키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꿀꺽 삼키면서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빌어먹을 키만 멀대처럼 크고 더럽게 생긴 녀석이로군. 그렇다. 조금 전까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정말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그 괴인은 키가 무척이나 컸다. 대개 사람들 가운데에게 키가 크다면 아마 6척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괴인의 키는 최소한 그것보다는 머리 하나는 더 큰 것 같았다. 그것은 비단 지금 그가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만은 아니었다. 제갈 신중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급히 그 괴인의 체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아울러 그는 진작부터 그렇게 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서 원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이 괴인의 특징은 체력이 평범해 보이는 반면에 키가 유난히 아주 크다는 사실이었다. 제가 신중히 다시 한번 특징을 살피려는데 어느새 괴인은 모두에게 그 환약을 복용시키고 자신의 짐들을 거둔 다음에 그 기다란 신형을 움직여서 유령처럼 훌쩍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 이름 모를 야산의 산정은 다시 산바람만이 불어올 뿐 적막감이 감 돌기 시작했다. 제가 신중은 틀림없이 이어서 어떤 가혹한 상황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 이후로 한참을 기다려도 그 괴인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제가 신중은 여기에는 필시 어떤 꽁꽁이 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층 더 긴장하고 신경을 돋구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더 흐르자 그는 어이없게 도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다. 제가 신중은 아주 모처럼 만에 기분 좋은 단잠을 자고 일어났다. 비록 그가 잠을 잔 시작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으나 잠을 자고 난 그의 몸과 마음은 아주 맑고 시원해져 있었다. 그런데 그가 막 기지개를 켜며 눈을 뜨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아주 귀에 익은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정말로 대단하군요. 그래 그러한 와중에서 도 잠이 오던가요? 제가 신중은 그러한 얘기를 듣자 일순 소스라치게 놀랐다. 뭐라고 잠? 내가 잠을 잤다고. 그는 급히 눈을 떠서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사방은 눈부신 아침이었다. 제가 신중은 그야말로 어리둥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가 누워있는 곳은 역시 어젯밤의 그 산정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간밤에 이른 꿈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주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에게 조금 전에 말을 붙여온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황보숙한 그녀였다. 그녀는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생글거리며 제갈 신중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갈 신중은 정작 낫도깨비를 만난 듯한 표정이었다. 호호호. 정말로 당신은 유벨라 신대가 있군요. 황보숙한은 제갈 신중이 유난히도 어리둥절해하는 것을 보고서 그만 입을 가리며 홍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제갈 신중은 그 웃음소리가 마치 자신을 비웃고 있는 것 같이 들렸으므로 그제서야 약간 냉정을 되찾을 수가 있었다. 제갈 신중이 드디어 일어서서 차분하게 주위를 둘러보니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차림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남궁노각이나 제갈금이와 같은 몇몇 사람들만이 다소 어지러운 차림새로 앉아서 운기조식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안색이 화사해 보이는 것이 아마도 운기조식이 거의 끝나가는 모양이었다. 점차로 그들의 입속에서는 뿌연 안개와도 같은 기운이 흘러나와 몸주위를 감싸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호의 내공들은 천차만별이지만 그러한 것을 보자면
역시 그 흐름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기나 해요. 황보숙한이 나직에 웃으며 다시 질문에 오고 있었다. 제가 신중은 도리어 멍청해져서 되물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다는 것이오? 황보숙한은 다시 입을 가리고 웃으며 대꾸했다. 호호, 우리는 사실 자칫 잘못하여 적들의 흉수에 빠지고 말았었어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적들은 우리들의 몸이나 물건에는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놓아주었네요. 제가 신중은 그 말에 안색이 크게 변했다. 그는 비로소 모든 일들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대체 그 네 명의 괴인들과 그들을 거느리는 신비인은 누구인가? 제가 신중은 급히 다시 물었다. 당신들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오. 황보숙한은 제가 신중이 크게 놀라는 것이 더욱 우스운지 다시 입을 가리고 웃다가 대답했다. 아직은 모르지만 이제 잠시 후면 자연히 밝혀지게 될 거예요. 사천당문의 당소협과 당동생도 우리가 무슨 독에 당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고, 정말로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당신은. 제가 신중은 의아해져서 물었다. 뭐가 그리 재미있다는 것이오? 황보숙한은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태평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니. 호호호, 정말로 전체 무리민들이 당신과 같은 마음이 라면 걱정이 하나도 없겠어요. 제 17장 마시장에서의 괴행. 제갈 신중은 어느 정도 씁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내 다시 물었다. 오늘 아침의 사정을 나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겠소? 황보숙한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거야 간단하죠. 오늘 아침 묘시 무렵에 가 장 먼저 깨어난 사람들은 바로 남궁소엽, 제갈소엽과 당소엽을 비롯한 무림육영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즉시 모두가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운기조식을 하기 시작했고, 이어 다른 사람들도 깨워서 함께 운기조식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로부터 한 시즌이 흘러간 진시무렵이죠. 제갈 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럼 당신은 이미 중독에서 완전히 풀려났다는 말이오? 황보숙한은 대답했다. 이번에 우리가 당한 독은 약간 특이하여 그 정도가 아주 가벼운 편이었죠. 우리는 이미 완전히 독을 몰아내었고 지금 저기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운기조식이 끝나가고 있는 중이죠. 아참, 당신도 어서 중 독이 되었나 살펴보는 것이 어때요? 제가 신중은 전신이 쾌적했기 때문에 구태여 조사해볼 필요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이미 해독되었소. 제갈 신중의 대답에 황보숙한은 다소 의아한 표정을 했다. 그렇거나 말거나 제갈 신중은 자리를 피해서 주위를 거닐면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간밤의 일들은 분명히 사실이었다. 과연 그러한 사실들을 누가 믿어줄 것인가?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햇살은 찬란했다. 다소 추운 듯한 산바람이 주위를 지나가고 있었고, 세상은 어제 아침 과거에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았다. 제갈 신중은 문득 산 아래쪽에서 달려오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그는 바로 그의 동생인 제갈보중이었다. 제갈보중은 아마도 산 아래에 가서 이곳의 위치를 알아가지고 오는 모양이었다. 제갈 신중은 다시 생각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사실 그 괴인이 우리에게 먹였던 환약은 해독약이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은 그럼 우리들을 구해주었었다는 말인가? 제갈 신중은 고개를 휘휘 내저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 아닌가?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제갈금의 등의 운기조식이 거의 다 끝나서 하나씩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제갈 신중은 다시 한번 그 괴인들이 마차에서 일행을 구하던 때를 생각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로 그들이 우리를 구하고 직접 해독약을 지어서 먹인 것이 분명한데, 대체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제갈 신중으로서는 심지어 일행을 납치하려고 했던 자들도 알 수가 없거늘 하물며
그들의 손에서 일행을 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알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왠지 제가 신중으로서는 그 괴인들이 크게 낯설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기이하게 느껴졌다. 제가 신중은 잠시 생각한 후에 스스로 간단한 결론을 내렸다. 간밤의 일은 자신이 설명한다고 해도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은 간밤의 일을 사실 그대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며 나중에 만일 그들이 다시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서 행동하면 될 것이다. 제갈 신중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났을 때 그의 귀전에 문득 낯익은 음성이 낭낭하게 들려왔다. 모두 걱정할 필요는 없겠소. 마침 이곳은 용왕집이란 마을에서 북쪽으로 약 30여리 떨어진 곳에 불과하니까. 이제 우리는 길을 재촉하면 오늘 저녁에 등현이라는 현성에서 쉬어갈 수 있을 것 같소. 재갈보 중에 그와 같은 말을 매우 기다리고 있었는지 일행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에 안도의 표정을 떠올렸다. 남궁건민이 즉시 말을 받아서 말했다. 우리는 지금 일단은 등현으로 가져 잠시 쉬면서 현재의 일을 차분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소. 그와 같은 남궁건민의 말은 곧 모든 사람들의 뜻이나 같았다. 이미 남궁건민이나 재갈보중 등은 일행 중에 서은현중 중심이 되어 가고 있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오만했던 그들 오대세가의 자제들은 이제는 심한 고초를 겪은 셈이 어서 은근히 그들에게 의지하게 된 것이었다. 일행은 곧 모두가 즉시 길을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재갈 신중은 그와 같은 광경을 묵묵히 지켜 보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안색이 변했다. 아, 내 말은 지금 어디에 있지? 재갈 신중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일행과 함께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말이 없어졌으니 정말 큰일인 것이었다. 재갈 신중은 급히 다시 황보숙한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황보낭자, 혹시 내가 타고 왔던 그 말을 어디서 보지 못했소? 황보숙한도 그 말을 듣는 즉시 심각성을 눈치챘다. 아니요, 전 보지 못했는데요. 기실 용왕집에서 잃어버린 그 말이 제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와 있을 리는 만무한 것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그 말을 찾아보기 위해 다시 용왕집까지 가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황보숙한이 고개를 젓는 것을 보고 재갈 신중은 난색에 빠졌다. 아이고, 이를 대체 어쩐다지. 황보숙한이 그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다른 사람들과 상의해 볼 테니까요. 황보숙한은 이어 재갈보중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서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재갈보중 등은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 재갈 신중을 힐끔힐끔 바라보더니 이윽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빠르게 움직였다. 이윽고 재갈보중이 급히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작은 가마였다. 그것은 두 개의 기다란 나무 위에 다시 측넝쿨로 작은 나무들을 붙여맨 것으로서 한 사람이 타기에는 충분했다. 사정 얘기를 이미 듣고 있는 팽일비가 그것을 보고 자청해서 말했다. 내가 그 가마를 들겠소. 그리하여 일행 가운데에서 재갈덕중과 팽일비가 각각 앞뒤에서 그 가마를 들게 되었다. 그들의 무공이 비록 아직 절정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그런 것 하나 정도는 문제가 아니었다. 재갈형, 이런 것을 타고 가실 수가 있겠소? 재갈 신중은 절로 미안해져서 대꾸했다. 내 등현에 가면 금방 다시 말을 구입하도록 하겠소. 거기까지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소. 팽일비는 그가 가마 위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웃으며 다시 말했다. 우리야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되면 애초에 재갈형의 약속과는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소. 재갈 신중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하하, 나도 굳이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마도 이번에 내가 여러분을 따라온 것이 잘못이었나 보오. 팽일비는 앙천대소를 터뜨렸다. 하타타, 농담이었으니 재갈형은 마음에 두지 마시오. 이윽고 모든 준비를 마친 일행은 각기 신법을 펼쳐서 바람을 휘몰면서 내달리기 시작했다. 재갈 신중은 거의 본능적으로 빠르게 내달리는 가마 위에서 나무를 꽉 움켜쥐었다.
일행이 몇 차례의 휴식을 취해가며 하남성의 경계에 들어선 이후에 다시 등연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해가 서쪽으로 완전히 기운 오후 무렵이었다. 이미 점심 식사마저 거른 상태였기 때문에 일행은 미리 계획했던 대로 이곳에 서 하루 묵어가기로 했다. 이곳 등연은 비록 현성이었지만 매우 번화하여 다른 읍성들에 비해 못하지 않았다. 일행은 등연의 성내 번화한 거리에 있는 양 충객점이라는 상급의 객점의 짐을 풀고서 일단은 서로가 약간의 휴식을 취하며 저녁때에 만나기로 했다. 그것은 일행들이 저마다 목욕을 하고 의복을 새로 구입해야 하는 등에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제갈 신종은 자신을 거기까지 태워다 준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거듭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나서 이윽고 자신은 급히 말을 구하기 위해 마시장으로 향했다. 다행히도 이곳의 외곽에는 작은 마시장이 서 있었다. 당금의 육지에서 교통수단이라면 대개가 말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성에서는 마시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었다. 때는 늦은 오후 무렵이었기 때문에 마시장도 막 파하려는 듯이 분주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 말들도 많지 않았지만 손님들도 그다지 많지는 않았는데 느닷없이 한 말 주인이 지나가는 제갈 신중을 불러세웠다. 이보슈. 말을 사실려는 거유. 제갈 신중이 돌아보니 얼굴이 험상궂은 건장 한 체구의 장안이었다. 장안의 뒤쪽에는 두어 마리의 비루먹은 말과 흑마 한 필이 메어져 있었는데 하나같이 별로 신통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렇소만 그래 좋은 말이라도 있소. 장안은 일순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문득 누나를 불아리며 다가왔다. 뭐라고? 아니 지금 내게 그래 좋은 말이라도 있느냐고 물었소. 제갈 신중은 이내 그가 이런 곳에서 등쳐먹고 다니는 건달이라는 것을 짐작했다. 그렇소만 내가 무슨 말이라도 잘못했단 말이오. 장안은 제갈 신중의 곁에 다가와서 고함을 질렀다.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정말 말을 함부로 하는 녀석이군 그래. 제갈 신중은 내심으로 약간 화가 났으나 그래도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 싫어서 웃으며 상대했다. 무슨 뜻이오? 장안은 한 차례 그 소뚜껑과도 같은 시커먼 손바닥으로 제갈 신중의 어깨를 가볍게 후려치며 대꾸했다. 아니 무슨 뜻이냐니? 그래 지금 나한테 와서 좋은 말이 없느냐고 자네가 묻고 있지 않은가? 제갈 신중은 그가 갑자기 자신의 어깨를 후려치는 바람에 그만 속으로 다소 울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 그럼 당신에게 좋은 말이 있다는 것이 오. 장안은 상대가 허약해 보여서 한번 슬쩍 후려쳐보았는데 의외로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태도가 약간 달라졌다. 장안은 한번 주위를 둘러본 뒤에 대소를 터뜨리며 대꾸했다. 그야 물론이지 이 사람아. 나에게 좋은 말이 없다면 대체 누구에게 좋은 말이 있겠는가. 허멈 지금 자네는 필시 말을 구하고 있는 것이겠지. 처음 보는 나에게 자네라고. 정말로 제 멋대로군.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의 시선을 보니 그들은 또 한 명의 순진하게 사기당하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제갈 신중은 아무려면 자신은 이 정도의 시정잡배는 상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소. 제갈 신중이 대답하자 장안은 이내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럼 나를 잘 찾아왔네. 어서 이쪽으로 오게. 이어 장안이 제갈 신중을 데려간 곳은 바로 예의 그 두필에 비루먹은 말들의 앞이었다. 제갈 신중은 그만 어이가 없어서 물었다. 그럼 지금 이 말들이 좋은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오. 장안은 목에 힘을 주고 제갈 신중을 내려다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렇네. 자네는 설마하니 내 말에 이에 가 있다는 말인가. 제갈 신중은 일순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웃으며 대꾸했다. 이것 보시오. 나도 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말을 볼 줄은 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말들은 솔직히 너무 마르고 병든 것이 아니오. 장안은 두 눈에 힘을 주며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네. 그것은 자네가 말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지. 옛날부터 실로 이와 같은 말들이 바로 천리중구라는 얘기를 듣지도 못했는가. 제갈 신중은 웃으며 대꾸했다. 하지만 솔직히 이 말들은 모두 너무 늙은 것들이 아니오. 장안은 여전히 목에 힘을 주고 버티면서 말했다. 그래도 그 말들은 틀림이 없는 줌마들일세. 이치적으로도 천리줌마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 제갈 신중은 그자를 계속 상대하기가 귀찮아서 그 옆에 있는 흑마를 가리키며 웃으며 대꾸했다. 좋소. 하지만 나는 차라리 저 말을 사고 싶은 데 나에게 저 말을 팔지 않겠소. 장안은 제갈 신중의 말을 듣고 또한 그의 태 연자약한 표정을 보다가 이윽고 다소 기이한 표정이 되어 되물었다. 너는 정말로 그 말을 사기를 원하느냐? 제갈 신중은 그가 다시 눈빛을 교활하게 굴리는 것을 보았지만 주저하지 않고 대꾸했다. 나는 차라리 저 말이 마음에 든다는 말이오. 장안은 잠시 제갈 신중의 얼굴을 득이하게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다. 알고 보니 너는 정말로 말을 볼 줄을 아는구나. 바로 그렇다. 그 말이야말로 천하에서 다시 보기 어려운 절세에 명말하는 것이지. 제갈 신중은 다시 어이가 없어졌다. 절세에 명말하고. 장안은 위압적인 눈빛으로 대꾸했다. 그렇다. 사실 그와 같은 명말은 누구에게 파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 내가 약간 손해를 보도록 하지. 그래, 너는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지? 제갈 신중은 장안의 수작에 대해서 속으로 어이가 없었지만 이내 담담히 웃으며 대꾸했다. 나는 지금 은자 100냥 정도의 말을 사고자 하는 것이오. 만일 당신이 은자 100냥에 팔겠다면 그 흑마를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사실 그 흑마는 말이 흑마이지 전신에 잠털이 가득하고 눈에 기운이 없는 것 이 평범한 잡종에 불과했다. 그러한 말을 사려고 한다면 아무리 많아도 은자 50냥이면 족할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지금 비록 어이없게도 당하고 있는 처지이나 되도록 말썽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무려 100냥이나 쳐주려고 하는 것이었다. 헌데 바로 그 순간의 일이었다. 장안은 갑자기 눈알을 크게 부라리더니 돌연 앞으로 달려들어서 제갈 신중의 멱살을 움켜쥐고 들어올리는 것이었다. 무엇이라고? 아니, 이 빌어먹을 자식이 감히 이 나으리를 놀려. 장안의 양팔에는 그야말로 튼튼한 근육질이 가득했다. 비록 제갈 신중의 키가 6척에 가까운 것이기는 하나 장안이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힘을 쓰자 제갈 신중의 몸은 공중에 들 어울려지고 말았다. 제갈 신중은 귀엽고 그와 같은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되자 크게 내심으로 우라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는 허공에 들어올려진 채로 험상궂게 인상을 쓰고 있는 장안을 내려다보며 다시 물었다. 아니, 내가 어째서 당신을 놀렸다는 것이오? 장안은 제갈 신중이 여전히 태평한 것을 보고 다소 어리둥절해하다가 다시 큰 소리로 대꾸했다. 이놈아. 본나으리는 지금 내놈의 수중에 얼마나 있는지를 물어본 것인데 감히 그따위로 본나으리를 놀려. 감히 천하 명마를 은자백냥에 사겠다는 말이냐? 제갈 신중은 어이가 없어서 다시 물었다. 그럼 내가 수중의 돈을 모두 털어서 그 말을 사야 한다는 말이오. 장안은 흉측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렇다. 다행히 내놈의 눈치가 그렇게 둔하지는 않구나. 이어 그는 멱살을 쥐지 않은 나머지 한 손으로 부근의 말을 잡아 매는 기둥을 세차게 후려쳤다. 그러자 돌연 그 팔뚝만한 기둥이 우직근 하고 소리를 내며 일시에 중간이 부러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부근에서 그러한 광경을 보고 저마다 놀란 표정들을 지었다. 알고 보니 그 장안은 허장성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신에 제법 무공을 갖추고 있는 건달이었던 것이다. 장안은 상대인 제갈 신중이 의외에도 태연자 약한 것을 보고 겁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보여준 것이었다. 사람들은 기실 이제까지 그 장안의 실력을 거의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다소 놀란 상태였다.
그들은 당연히 당사자인 제가 신중히 안색이 새파랗게 변해서 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제가 신중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소. 이제까지 제가 신중은 속으로 많은 울분을 느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완강해지는 것이었다. 장하는 그 말에 의아해지면 일순 두 눈에 살기가 감돌았다. 흐흐 정말이냐. 제갈 신중은 주저없이 즉시 대꾸했다. 그렇소. 순간의 일이었다. 장안이 막 두 눈에서 흉악한 안광을 발출시키며 주먹으로 제갈 신중의 면상을 후려 갈기려는 찰나에 이미 제갈 신중의 발끝이 먼저 움직였다. 제갈 신중이 순간적으로 발을 움직인 제갈은 바로 청기미리보의 근거를 둔 것이었다. 본시 청기미리보라고 하는 제갈은 발을 움직여서 몸을 이동시키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작용했다. 그것은 제갈 신중 자신도 놀랄 만큼의 속도로 움직여서 퍽퍽퍽퍽 상대방의 가슴 팍의 요혈을 빠르게 점하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제갈 신중의 한 손은 장안의 날 아우는 주먹을 막아갔다. 이미 요혈이 제압되어 기세를 잃기는 했지만 여전히 장안의 팔뚝의 힘은 대단한 것이었다. 하지만 제가 신중은 가볍게 한 손으로 그 주먹을 막아내며 바닥에 내려섰다. 장안은 그만 맥이 빠진 상태에서 멍청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자의 두 눈에는 놀란 기색이 가득했다. 주위의 사람들 역시 한순간 크게 놀라서 멍하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제가 신중은 담담한 표정이 되어 그 장안에게 다시 물었다. 자 이래도 나에게 공갈을 치겠다는 것인가? 장안은 문득 현실을 파악한 듯 두 눈에 공포감을 떠올렸다. 장안의 아혈은 제압되지 않았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신중은 장안에게 더욱 두려움을 느끼게 해줄 생각으로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아까 장안이 부러뜨렸던 말뚝을 매만졌다. 그러자 느닷없이 그 남아있는 말뚝의 겉부분이 퍼 소리와 함께 부서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아까 장안이 후려쳤던 것보다는 훨씬 고명한 수법이 아닐 수가 없었다. 주위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가 신중 자신도 그것을 보고 약간 놀랐다. 그는 다만 나무를 가볍게 부러뜨릴 생각이 없는데 기이하게도 부서져 버리자 어리둥절해진 것이었다. 하지만 제가 신중은 놀람에 찬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그 장안을 향해 다시 말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다시 흥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자네는 어서 말해보게. 대체 저 천하명마의 가격은 얼마이지? 장안은 뜻밖에도 팔뚝만한 나무 기둥을 가볍게 부서뜨리는 놀라운 재간을 보았기 때문에 안색이 크게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20냥의 은자이옵니다. 나으리. 제갈 신중은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다. 아니 뭐라고. 천하명마의 가격이 그렇게 쌀 수가 있나. 장안은 얼굴이 시뻘겋게 물들었다. 아 아닙니다. 저 말은 잡종말이지 천하명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인이 잠시 착각한 것이 없죠. 부디 살려만 주십시오. 제갈 신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나에게 살려달라고 말할 필요는 없네. 나는 다만 저 말을 잘 흥정해서 사가려는 것이니까. 장안은 애써 제갈 신중의 눈길을 피하며 대꾸했다. 그러시다면 소인이 다른 좋은 말을 골라서 사드리겠습니다요. 이 혈도만 풀어주신다면 말이죠. 제갈 신중은 문득 장안의 얼굴을 주시하며 다시 물었다. 자네는 지금 아마도 혈도를 풀어주게 되면 그 철사장으로 나와 한번 대결해보겠다는 심산이겠지. 하지만 자네의 무공은 아직 2류급에도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상대할 수는 없네. 장안은 자신의 무공에 대해서 훤하게 알고 있는 듯한 제갈 신중의 말에 그만 안색이 해숙해졌다. 제갈 신중은 즉시 집업을 펼쳐서 그자의 혈도를 풀어주고는 다시 말했다. 그러니 어서 자네는 순순히 그 말이나 나에게 팔도록 하게. 나는 정말로 그 말을 사려는 것이니까.
자은자 백냥이면 만족하겠나? 자아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손을 좌우로 내저었다. 아, 아닙니다요. 정이 그러시다면 소인에게는 그저 스무냥만 주시면 됩니다요. 제갈 신종은 품속에서 백냥짜리 은표 한 장을 꺼내서 장안의 손에 건네주면서 말했다. 아니야. 사양할 것은 없네. 나는 이미 말했던 대로 그저 이것으로 말 한 피를 사려던 것이었으니까. 이어 제가 신중은 정말로 그 흑마의 곱비를 잡고서 밖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아연 어리둥절해하는 군중들의 사이를 빠 전화와서 제가 신중은 잠시 더 걷다 가마리에 올라탔다. 그 흑마는 과연 별볼일 없는 잡종말에 불과했다. 달려가는 것이 자세가 일정하지 않았고 또 한 버릇이 잘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신중은 처음에는 약간 당혹해졌다.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본래 잘 달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갈 신중이 차분하게 말을 몰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내 편안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다. 확실히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는 말을 타고 가는 것은 편안했다. 하지만 일단 몸이 편해지자 머릿속에 다시 잡스러운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게다가 제갈 신중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상기하고는 안색이 창백해지도록 크게 놀라고 말았다. 아니, 내가 그러고 보니 이미 무공을 사용했잖아. 그렇다. 아까는 경황이 없고 문득 호승심이 일어서 무의식 중에 무공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었지만 기실은 지금의 그로서는 알고 보니 무공을 전혀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제가 신중은 자신이 그와 같은 무공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이어 닥쳐오게 될 부작용을 의식했다. 아까 그는 3년 동안 강호를 돌아다니던 습관이 그대로 붙어서 그와 같은 행동을 무심결에 하고 말았던 것이다. 솔직히 두 개의 기운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로서는 현재 전혀 무공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만일 사용하게 된다면 그의 몸속의 두 가지의 기운은 서로 균형을 잃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었다. 헌데 바로 그때였다. 느닷없이 놀랍고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일단 그가 그런 생각을 하자 정말로 그의 전신이 빳빳해지면서 가슴팍이 뜨겁게 들끓어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쿵. 제가 신중은 그만 비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만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주인을 잃은 말은 저 혼자 걸어가고 제가 신중은 이제 어이없게도 이곳 현성의 골목길에서 주와 인마의 늪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는 것이었다. 제18장 동영에서 온 사나이. 제가 신중의 몸은 점차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달려갔다. 처음에는 그저 뜨거운 기운이 일었으나 이 어차가운 기운이 발작을 일으키고 맹렬하게 휘말리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제가 신중은 전신이 뻣뻣해졌으며 하지만 고통은 극심해져 갔다. 창백했던 그의 얼굴은 미간을 중심으로 붓고 푸른 기운으로 갈라서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그 두 가지의 기운이 심각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는 표시로서 아주 위험한 모습이었다. 얼굴 위에 붉고 푸른색이 짙어갈수록 그의 고통은 심해져 갔다. 제갈 신종은 차가운 길바닥에 비스듬히 누워서 시체처럼 스스로를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이제 틀림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빌어먹을 하필이면 이런 길바닥에서 최후를 맞이하다니. 이 골목길은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 비좁은 곳이었다. 제갈 신종은 차라리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마치 시체와 같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고통이 가중되어가는 와중에서도 제가 신중은 흐려지는 의식을 모아 최후로 하늘을 응시하려고 했다. 점차로 노을이 물들기 시작하는 황혼 무렵이었다. 정말 싱겁군. 제가 신중은 문득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일단 강호인으로 태어난 이상에는 적어도 영웅처럼 찬란하게 살다가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어이없는 동기로 인해 무의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 줄은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제가 신중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으며 문득 과거 일들을 상기해보기 시작했다. 그는 솔직히 이런 싱거운 죽음을 가장 싫어한다고 할 수가 있었다. 무의미한 죽음이라면 그것은 곧 그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마는 것이 아닐까. 돌이켜보면 별로 생각나는 것은 없지만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았다. 제갈 신중은 또 생각했다. 이런 곳에서 게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갔다면 얼마나 초라할 것인가. 따라서 그는 가능한 한 죽더라도 눈물을 흘리지는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는 눈물이 흘렀다면 가능한 한 그것이 빨리 마르기를 바랬으며 그 사이에 누군가가 그것을 보게 되지 않기를 바랬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것은 오직 그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었다. 미처 그런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느닷없이 그의 앞쪽에서 한 사람의 낯설은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다. 대장부는 피를 흘릴 지언정 눈물을 흘리지 않는 법인데 자네는 눈물이 너무 흔하군. 갑자기 이런 곳에서 감상에만 젇혀있고 싶어졌다는 말인가. 제가 신중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크게 가슴이 뜨끔했지만 또한 내심으로 화도 치밀었다. 이런 곳에서 감상에만 젖어있다고. 나의 상황은 알지도 못하고. 겨우 시선만 돌려서 바라보니 과연 아니나 다를까. 그의 앞에는 지금 한 사람 이마에 고삐를 잡고 서 있었다. 그 사람은 40대 중반의 흑의 중년인이었는데 키가 매우 큰 편이었다. 헌데 뜻밖에도 놀라운 것은 지금 흑의 중년인이 잡고 있는 말은 바로 제갈 신중의 그 흑마라는 사실이었다. 제갈 신중은 거듭해서 보았지만 정말로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다시 흑의 중년인을 좀 더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 흑의 중년인은 기다란 흑색 장삼 속에 아주 깨끗한 배기를 받쳐 입고 있었는데 용모도 아주 준수했고 또한 전신에서 아주 신비롭고 화강암처럼 강인한 기질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안광이 강렬하게 보이지 않고 다만 맑아 보였다. 제가 신중은 뜻밖에도 약간 이상해 보이는 사람을 대하게 되자 잠시 어리둥절해져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 흑의 중년인은 다시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자넨 왜 그러고 누워있지? 일어나기가 싫다는 말인가? 제가 신중은 어리둥절해졌다. 세상에 이렇게 지저분하고 차가운 길바닥에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었다. 쓸데없이 일부러 이렇게 누워있는지 아나. 제가 신중이 속으로 그렇게 욕을 퍼붓고 있을 때였다. 흑의 중년인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다. 자네는 혹시 지금 일어날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신중은 그만 참지 못하고 입을 여러 대 꾸했다. 핑계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제가 신중은 그렇게 대꾸하고 나서 자신이 생각보다 분명하고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약간 놀랐다. 이에 흑의 중년인은 다소 기이하다는 듯이 다시 물었다. 그럼 자네는 정말로 몰라서 그러고 있다는 말인가. 만일 자네가 주아인마에 걸려있다면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인데. 순간 제가 신중은 그만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알고 보니 어느새 그의 몸에 느껴지던 뜨겁고 차가운 기운도 사라졌고 또한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게다가 문득 손을 움직여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전신의 뻣뻣한 증상도 사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내 몸이 언제 이렇게 회복되었지. 제갈 신중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신통하고 기뻐서 즉시 박차고 일어서며 물었다. 당신이 나를 고쳐준 것입니까? 흑의 중년인은 벌떡 일어서서 묻는 제갈 신중을 바라보며 고개를 좌우로 내저었다. 나는 너를 고치지 않았다. 제갈 신중은 이미 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흑의 중년인이 고의로 말을 돌려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을 구했다고 판단하여 금방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 좋아졌다. 그는 다시 상대를 살피다가 문득 상대가 한 손에 한 자루의 검집에
검은 빛이 감도는 장검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 당신은 강호인이로군요. 제가 신중히 웃으며 묻자 흑의 중년인은 약간 의아한 기색이 되었다. 강호인. 과연 내가 강호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흑의 중년인이 스스로 반문하듯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제가 신중은 웃으며 말을 받았다. 강호인이라는 것은 일명 무리민들을 말하는 거죠. 즉 일단 무공만 터득하고 있으면 천하가 곧 강호인이 말하자면 강호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이건 저의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흑의 중년인은 잠시 묵묵히 제가 신중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제가 신중은 문득 다시 말했다. 아, 그러고 보니 당신은 중원인이 아닌 것 같군요. 알고 보니 흑의 중년인의 차림새가 독특하여 중원의 복색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동영 부상국 사람의 복장인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반면에 중원어가 아주 유창한 것이 달랐다. 흑의 중년인은 제가 신중의 질문에도 아랑곳 없이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이렇게 다시 물었다. 너는 이 말을 받지 않고 나를 계속 세워두기만 할 거냐? 제가 신중은 깜짝 놀라서 급히 앞으로 달려가서 말고비를 받았다. 아마도 이 흑의 중년인은 아까 마시장에서 군중들 사이에 있다가 나중에 따라와서 제가 신중에게 도움을 주었던 모양이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이 흑의 중년인의 키는 아주 커서 거의 6척하고도 5치는 더 될 것 같았다. 제가 신중보다 거의 머리 하나가 더 큰 것이다. 제가 신중은 말고삐를 받으면서 공손히 폭권하며 얼른 말했다. 저는 제가 신중이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저를 무슨 일로 도와주셨는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흑의 중년인은 고삐를 넘겨준 다음에 간단하게 대꾸했다. 나는 상관구패이다. 상관구패. 구패. 정말 특이한 이름이로군. 패하기를 기다린다. 그럼 자신이 천하무적이라는 말인가? 헌데 그가 막 특이한 이름이군요 하고 말하려는데 느닷없이 눈앞에 그 흑의 중년인의 신형이 미끄러지는 듯이 일장 밖으로 물러서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순간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흑의 중년인은 어느새 몸을 돌려서 떠나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강호상에서 신법을 펼쳐서 그와 같이 일장 정도 물러서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제가 신중은 순간 그렇게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는 몸동작을 처음으로 보았다. 흑의 중년인의 신형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거의 일장 정도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으며 느린 듯 하면서도 기실은 아주 빨랐다. 거기에는 조금의 군더더기도 없는 것 같았다. 아무런 예비동작도 없이 행운유수처럼 나아갔는데 잠깐 사이에 어느새 수십 장을 가로질러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문득 그것을 바라보는 제갈 신중의 뇌리에 부친인 제갈 유량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제갈 유량은 당금에 있어서 거의 천하제일인 자로 인정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지금 그 흑의 중년인의 무공은 가히 그의 부친에게 필적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말인가. 상관구패라고. 제가 신중은 잠시 텅 비어있는 골목길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다시 말을 타고 객점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객점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체내에서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제가 신중은 가급적이면 몸속의 기운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드디어 일행이 예약한 양춘객점의 앞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제가 신중이 마악마를 점원에게 주고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때의 일이었다. 지금 양춘객점의 길 건너편에는 선일루라고 하는 제법 호화로운 거대한 반점의 앞쪽에 메어져 있는 한 마리의 황마가 아주 눈에 익은 것이었던 것이다. 생각해보기에 그 황마는 그가 용왕집에서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 같았다. 사실 말들이야 생김새가 서로 비슷비슷하게 쉽게 구별할 수가 없겠지만 의외에도 그 말은 안장의 색깔까지 아주 똑같은 것이었다.
혹시 그 말을 누가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 아닐까? 제갈 신종은 심히 자신의 말인 듯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고, 제다가 지금은 그 말이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객점에 안으로 들어갔다. 그 양충 객점은 물론 아래층에 주류를 겸하고 있었다. 제갈 신종은 안으로 들어가자 일행 중에 몇몇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때는 이미 해가 넘어갔으나 사방이 훤한 상태였다. 제갈 신종은 그 일행들 가운데에서 문득 황 보숙한을 보게 되자 한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아직 그녀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떠올린 것이다. 어서 오세요. 식사를 하셨나요? 황 보숙한은 어느새 말쑥한 차림으로 새로운 홍의로 갈아입고 그 미모를 뽐내고 있는 중이었다. 제갈 신종은 다가가자 그녀는 미소하며 그런 인사를 건네왔다. 제갈 신종은 마주 웃으며 말했다.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낭자는? 황보숙한은 웃으며 좌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는 물론 지금 식사를 하려던 참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공작께 서도 아직 식사 전이라면 어서 자리에 앉도록 하세요.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남궁건민과 제갈보중 등이었다. 제갈 신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그 전에 낭자에게 한 가지의 부탁을 하고 싶은데 낭자가 그것을 들어주실지 의문이군요. 황보숙한은 다소 의아해져서 되물었다. 무슨 부탁인데 그러시죠? 이제까지 제가 신중을 신경 쓰지 않고 안고 있던 좌중의 시선이 자연히 두 사람에게 쏠리게 되었다. 제가 신중은 말했다. 요 앞에 선일루라는 반점이 제법 그럴듯합니다. 저와 함께 식사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황보숙한은 다소 어리둥절해져서 주위를 돌아보다가 다시 물었다. 저와 함께 식사를 하시자고요. 제갈 신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황보숙한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문득 웃으며 말했다. 아하. 알고 보니 일전에 약속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러시는군요. 호호.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식사 대접을 받은 것으로 할 테니까요. 제갈 신중은 이내 그녀가 일행 중에서 혼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기왕에 약속한 것이니 정말로 한번 식사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제갈 신중은 사실 그녀에게 약간의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황보숙한은 제갈 신중이 그렇게 나오자 그만 마지못한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당신의 대접을 받도록 하죠. 제가 신중이 그녀를 데려가는 것을 보고 제 갈보중 등은 다소 딱딱한 표정이 되었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제가 신중이 다시 황보숙한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어느 사이엔가 그 황만은 치워져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그 커다란 주루 앞에 말을 메어두는 것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제가 신중은 그러한 일에는 개의하지 않고 바로 황보숙한을 데리고 선일루의 안으로 들어섰다. 아까 양충객점에서와는 달리 황보숙한은 일단 선일루의 안으로 들어서게 되자 표정이 매우 활발하게 변했다. 어마 이 반점은 제법 규모도 크고 화려하군요. 제갈 신중은 웃으며 그 말을 받았다. 아마도 이 근처에서 가장 화려한 반점일 것이오. 황보숙한은 그를 향해 야릇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말로 당신은 나와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주시는군요. 이런 곳으로 오게 되어서 미안할 뿐이오. 황보숙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바로 이런 곳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어 그녀는 먼저 가장 안쪽에 있는 자리로 찾아가서 착석하는 것이었다. 일단 두 사람이 자리를 잡고 나서 음식을 쭉 문하자 다소 침묵이 이어졌다. 황보숙한은 이에 웃으며 다시 말했다. 이런 곳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되어서 매우 즐거워요.
헌데 우리는 일전에 그이의 길을 마저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제가 신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소. 황보숙화는 웃으며 다시 물었다.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제가 신중은 대답했다. 아마도 700년 전에 세 사람에 대한 얘기였을 것이오. 황보숙화는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당신은 과연 잘 기억하고 있군요. 헌데 그 나머지의 얘기를 제게 마저 듣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제가 신중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얘기는 매우 흥미로울 것이오. 황보숙화는 부드럽게 웃었다. 호호, 그럴 줄 알았어요. 좋아요. 그 얘기를 마저 해드리죠. 바로 그 세 명의 천재들은 각기 천검성자 성수신의 만화 성모라고 불리웠고 또한 나중에는 유명한 검총과 성수고 그리고 성모궁의 시조가 되었죠. 제가 신중은 물었다. 그들도 세회팔세의 하나이요. 황보숙화는 대답했다. 천륜무가의 일은 세회팔세의 세 곳이죠. 이때 점원들이 음식들을 날라왔기 때문에 황보숙화는 스스럼 없이 그것들을 먹고 마시며 얘기를 계속했다. 제가 신중은 모처럼 아주 많은 음식을 주문했기 때문에 주문한 음식들이 탁자 위에 가득 들어찼다. 이곳의 내부는 역시 고급스러워서 식사를 즐기기에는 아주 적격이었다. 제가 신중 역시 식사를 하면서 그녀의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는 얘기를 할 때마다 육감적으로 움직이는 그녀의 붉고 싱싱한 입술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어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다시 한 명의 강호의 이인이 나타났어요. 제가 신중은 말을 자르며 물었다. 그럼 그 뒤에 400년간은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오. 황보숙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말하자면 특별한 인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가들은 오히려 그 당시가 무학의 주문기였다고 말하곤 하죠. 무학에 있어서 대홍락의 초입인 심검과 이 광검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세회팔세의 시조들은 하나같이 그 광검 이상의 무학을 쌓은 사람들을 말해요. 제가 신중은 다시 물었다. 하지만 그 사람 역시 무형검에는 오르지 못했다는 말이오. 황보숙화는 대답했다. 그는 자칭 도왕제라고 불렀죠. 당시에 그는 천하제일이었으며 적수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무학이 광검의 경지에 이르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 전대의 고금제일인의 경지에는 못 미치는 것을 파악하고는 한탄하며 한평생을 무학 연구에만 심혈을 기울이다가 죽었어요. 제가 신중은 불쑥 말했다. 그런 사람도 죽기는 하는군. 황보숙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들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니 당연히 나이를 먹으면 죽게 되어 있지요. 단지 남들보다 오래 살 뿐이죠. 그는 죽기 전에 도막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다는데 그것이 바로 세회팔세의 하나예요. 제가 신중은 물었다. 그럼 세회팔세의 나머지 세 곳은 모두 그 이후에 생겨났다는 말이오. 황보숙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로부터 다시 10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강호에는 한 명의 마도의 천재가 나타나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를 일월악마성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1월 흡성 대법과 1월 건곤된 아이라고 하는 대마공을 창안했기 때문이죠. 제가 신중은 물었다. 그럼 그가 1월 신교의 교주였다는 말이오. 황보숙화는 대답했다. 그렇죠. 그가 바로 초대의 1월 신교주죠. 그는 그 두 가지의 무공을 사용하여 천하를 지배하려고 했어요. 그 두 가지의 마공은 극히 위험하여 당시 강호는 정말로 위험했었죠. 제가 신중은 문득 어제 저녁인가 들은 무슨 1월 어쩌고 하는 얘기가 떠올랐으나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그 두 가지의 무공만으로 천하를 지배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생각이 아니오. 황보숙화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1월 흡성대법은 일반의 흡력공들과는
달리 전문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력을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목이나 자연에서도 공력을 흡수할 수가 있었죠. 가히 그것은 흑력공의 최고봉이었어요. 1월 신교의 무리들은 그것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공력을 높일 수가 있었고, 게다가 그 1월 건곤된 아이는 바로 그 공력을 귀신처럼 사용하게 하는 운 기법문의 최고봉이었죠. 제가 신중은 언젠가 괴노인이 1월 건곤대나 이에 대해서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또 어째서 천하재패에는 실패했다는 말이오? 황보숙하는 대답했다. 이른바 그런 마도의 속성법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결국에는 한두 개의 결점을 가지게 되기 마련이죠. 그건 마치 외국말을 배울 경우에 반드시 몸에 딘가에 연약한 연문이 생겨나는 것과 같아요. 1월 신교도 그 마공에 의해 생겨났지만 그 마공에 의해 무너졌죠. 제가 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 마공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이오? 황보숙하는 대답했다. 잘은 몰라도 그렇게 외부에서 끌어들인 모든 공력들은 완전히 하나의 기운으로 만드는 데 실패했던 것 같아요. 많은 선배분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 만일 그 엄청난 기운들을 하나로 조화시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신이 그 기운들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신중도 말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군. 어째서 구태여 조화시키려고 한 것일까? 조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화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황보숙하는 제가 신중이 느닷없이 불쑥 던지는 말에 의아해졌다. 예. 제가 신중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저 혹시 그가 기운을 하나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다는 말이오. 즉 하나로 만들려고 하니 오히려 분산되는 이치라는 것이오. 황보숙하는 다소 기이한 표정이 되어 알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었다. 당신의 그 말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당신은 가끔씩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제가 신중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생소하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해본 소리이니 신경을 쓸 필요가 없소. 그건 그렇고 그 1호랑 마성은 자신이 가장 먼저 그 마공들을 연성했을 것이니 자연히 부작용도 가장 먼저 겪게 되었겠군요. 황보숙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1월 신교는 그가 주축이 되었던 것. 이니 일단 그가 죽고 나자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말았죠. 제갈 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럼 남업이 두 개는 어떤 것이오? 황보숙하는 대답했다. 그로부터 다시 100년 뒤인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다시 한 명의 대마인이 강호에 나타났는데 그는 스스로 태양상인이라고 했고 역시 무학이 광검의 경지에 올라 있었어요. 제갈 신중은 물었다. 그 역시 강호를 제패하려고 했었다는 말이 오. 황보숙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번에 그가 사용한 방법은 바로 앵속을 사용한 것이었죠. 그는 그것으로 광신도들을 만들어서 태양마교라는 이름 아래 천하를 지배하려고 했죠. 제갈 신중은 물었다. 앵속이라고 하면 바로 그것은 양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오. 황보숙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래요. 그 마약은 본래는 소량을 사용하면 아주 훌륭한 치료약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무공도 증강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 제갈 신중은 물었다. 헌데 이번에는 어째서 실패했다는 것이오? 황보숙하는 문득 웃으며 되물었다. 보아하니 당신은 실패한 것을 매우 아쉬워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시군요. 제갈 신중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있겠소. 만일 그가 정말로 천하를 제패했다면 지금은 우리도 그 광신도가 되어 있어야 할 테니 말이오. 황보숙하는 대답했다. 그 태양상인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상하게도 스스로 미쳐서 죽고 말았다고 해요. 제갈 신중은 물었다. 그도 앵속을 복용했다는 말이오. 황보숙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제19장.
세회팔세의 이야기. 제가 신중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말했다. 아마도 사람들을 광신도로 만들었던 그 집년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신마의 원인이 되었던 모양이군. 황보숙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선배님들은 항상 말하죠.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방법이 제 아무리 교묘해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법이라고. 제가 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 다음이 바로 현현사요. 황보숙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다시 마도에 한 명의 귀재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 현현기로는 일명 현현대법이라고 하는 사악한 심령금 제대법을 창안하여 천하인들을 뜻대로 조종하려고 했었죠. 앞서의 두 번의 막업도 대단했지만 이때는 정말로 강호무림이 암흑 속으로 들어갈 뻔했었기 때문에 최대의 막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제가 신중은 물었다. 당시에 그 심령대법은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는 것이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오. 황보숙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와 같아요. 물론 그 진실 여부는 나로서도 확실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말이에요. 제가 신중은 말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살마들이 심령금 제술에 걸려들었다면 그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겠군. 황보숙하는 말했다. 하지만 미처 천하재패를 이루기도 전에 그 대법의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천하에 미친 사람들이 늘어가고 그 정신 착란의 증상으로 인해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된 것이죠. 제가 신중은 가볍게 웃었다. 천하 도처에 미친 사람들이 즐비했다는 것은 정말로 공포스러운 상황이었겠군. 황보숙하는 약간 안색을 창백하게 변모시키면서 말을 이었다. 당시 정말로 많은 무림의 인재들이 죽어갔다고 해요. 만일 당시에 그 천륜무가의 가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무림은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39대의 천수자라는 그 사람 말이오. 황보숙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래요. 당시에야 비로소 천륜무가가 천수자라는 이름으로 은밀히 대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죠. 그 슬픈 천형의 운명과 함께 말이에요. 제가 신중은 다시 물었다. 그 천형에 대해서 알고 있어. 황보숙하는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약간은요. 그러니까 본래 과거 천년 전에 제1대 천수자의 경우는 정말로 가장 완벽한 신체라는 천상신고를 타고 났던 것이지만 뜻밖에도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천상절맥이라는 천형의 마맥을 타고나게 되었죠. 제가 신중은 말했다. 그래서 천륜무가의 사람들은 선조의 능력을 이어받지 못했던 것이로군. 황보숙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셈이죠. 본래 이 천상절맥은 두뇌가 천상신골처럼 뛰어나기는 하지만 어려서부터 지나치게 원기를 소모하여 결국 누구도 서른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기는 사람이 그렇게 머리를 쓴다면 원기가 손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럼에도 원기가 소모되지 않는 천상신골이 이상한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신중은 물었다. 그 천상절맥을 고칠 방법은 없었소. 황보숙하는 대답했다. 현재 듣는 바에 의하면 천하의 온갖 불치의 절증과 산맥들 가운데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전신이 마디마디 끊어지고 흩어져 있다는 만절산맥이라고 해요. 하지만 설령 그 만절산맥은 고쳐도 그 천상절맥만큼은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중은 물었다. 그 이유는 뭐요? 황보숙하는 대답했다. 천륜무가의 그 우수한 두뇌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 천형을 제거하기 위해 고심 참담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었죠. 즉 사실은 그 절증은 말이 절증이지 기실은 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한번 기운을 쓰면 그만큼 기운을 소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대개 열의 기운을 소모한다면
천륜 무가 사람들은 100이나 아니면 1000의 두뇌적인 기운을 소모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원기를 너무 소모하였으므로 남들보다 일찍 늙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제갈신중은 불쑥 다시 말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예를 들어보면 천상신골의 경우만 해도 그렇고. 황보숙하는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말했다. 천상신골의 경우는 너무나도 특수하고 또한 전설적이어서 함께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대개 그 천상신골에 다른 어떤 특징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들은 너무 기운을 써서 죽어가는 것이므로 병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갈신중은 물었다. 그럼 그렇게 너무 기운을 소모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소? 황보숙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한 시도 역시 천륜무가의 내부에서 무수하게 시도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 당연히 그 사람은 천재였던 것이 그만 범인이 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바보천치가 되고 마는 거죠. 천륜무가의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이 범인이나 바보천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제갈신중은 쓴웃음을 지었다.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천형이로군. 그들이 그렇게 천재가 되는 것만을 고집한다면 앞으로도 그 천형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소. 헌데 낭자가 보기에는 천상신골은 무슨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소. 황보숙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마도 그 신체는 너무나도 완벽하여 강한 원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갈신중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강한 원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 그것도 닿을 때가 있을 것이오. 내가 보기에는 아마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소. 황보숙하는 의아해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요? 제갈신중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다만 떠오르는 내 생각을 말해본 것 뿐이요. 즉 발상의 전환인데. 아무리 많은 원기도 소모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이오. 그보다는 차라리 아무리 해도 원기는 조금도 소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리 원기가 적어도 그것이 고갈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오. 황보숙하는 잠시 제갈신중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의 말은 엉뚱한 듯 하면서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군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제갈신중은 말했다. 그 실천 역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소. 예를 들어서 굳이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절로 실천되고 있다고 하는. 황보숙하는 제갈신중의 말을 듣고 있다가 웃으며 고개를 내저었다. 모르겠어요. 당신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마치 머릿속이 헝클어져서 어지러운 것 같군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두고 하던 얘기를 마저 하도록 하죠.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갈신중은 대답했다. 천상절맥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천형이라는 것이오. 황보숙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들은 지난 천년 동안 그 절증에 시달리며 전해져 내려왔으니 정말 불쌍하지 않겠어요. 사실 천형의 절증이면서도 병이 아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점은 정말로 풍자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동안 천륜무가에서 그저 놀고만 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갈신중은 물었다. 병을 고칠 실마리를 잡았다는 말이오. 황보숙하는 고개를 내저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정말로 불치의 천형이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무수하게 요절한 천륜무가의 천재들은 지금에 이르러 그 천형을 약간은 호전시켜 놓았죠. 과거에는 20살도 넘기지 못했으나 이제는 30살까지 견딜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제갈신중은 물었다. 천년 만에 수명을 10년 늘려놓은 셈이로군. 하지만 고작 서른에 죽어야 한다니.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겠군.
만일 그들 이 다시 수명이 10년 늘어나게 된다면 세상이 크게 달라질지도 모르겠군. 황보숙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될 리는 없어요. 모두들 지금의 30살의 수명은 그야말로 그들의 최후의 한계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의 수명이 얼마든지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처럼 그들의 수명도 역시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쨌든 그 39대의 천수자는 현영계로를 처치하고 나중에 천하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의 심령대법을 풀어준 다음에 죽었죠. 그는 많은 좋은 일을 하여 사람들의 신망을 받았었지만 그러나 그가 기실은 현영계로보다 능력이 뛰어났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것은 나중에 그 자신이 밝힌 내용이었다고 해요. 제가 신중은 물었다. 그는 무엇을 말했소? 황보숙하는 대답했다. 당신은 이미 심령대법의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서 현영계로 자신의 능력도 거의 사라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미치자 그 자신도 점차로 정신착란의 기미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물론 그의 무학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고 이어 그가 죽고 나자 사람들의 심령대법을 풀어주는 일도 쉬워지게 되었던 거죠. 제가 신중은 물었다. 헌데 그럼 그 천수자의 후대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니오. 황보숙하는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만일 그랬었다면 당금의 무림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신중은 물었다. 그럼 천륜무가의 대가 아주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오. 황보숙하는 말했다. 천륜무가는 과거 곤륜산의 깊은 산 속에서 은밀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것으로 가서 천수자의 임종을 보았다고 해요. 당신 30세에 백발의 노인이 되어 죽어가는 천수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본래 천륜무가에는 자손이 아주 귀한 편이었는데 자신의 외아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고요. 자신이 당시 강호에 나갔던 것은 바로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하더군요. 그 아들 역시 천상절맥의 몸으로서 당시의 천수자도 찾지 못했다고 했으니 틀림없이 죽은 것이라고 봐야지요. 따라서 그 가문도 이제는 대가 끊어지게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한탄을 했었죠. 제가 신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그 세회팔세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었군. 헌데 그 세회팔세 가운데 나머지 문파에도 후대 까이어지게 되었을 것이 아니오. 황보숙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말이야 쉽지만 기실 다른 문파들은 그 인재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말하자면 세회팔세를 일으켰던 사람들과 같은 천재들은 거의 수백 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서 대를 이었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즉 그 나머지의 문파들은 천륜무가와는 달리 인재가 없어서 단절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중은 문득 내리의 일행을 구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떠올라서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게다가 그는 오늘 아까만 해도 한 명의 괴이한 중년인을 보지 않았는가. 요사이는 일진이 좋지 않은 모양이로군.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보게 되다니. 그때 어느 정도의 식사가 끝나 있었다. 저금도 사양하지 않고 이것저것 배불리 포식한 황보숙하는 이어 물수건으로 입술을 닦으면서 미소를 지었다. 제가 얘기를 만족스럽게 해드렸는지 궁금하군요. 덕분에 이렇게 포식했어요. 저는 원래 많이 먹는 편인데 게다가 오늘은 유난히 시장에서 호호. 그렇다고 저를 밉게 보시지는 않으시겠죠. 두 사람이 식사를 끝내자 점원들이 보고 있다가 얼른 탁자위를 치우고 간단한 차를 내왔다. 제가 신중은 그 차를 마시며 말했다. 나로서는 낭자가 즐거웠다니 기분이 좋을 따름이요. 황보숙하는 미소를 지으면서 차를 마시다가 다시 물어봤다. 혹시 제게 더 궁금하신 내용이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신중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황본왕자는 그럼 현재의 그 3대 마세의 출현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황보숙하는 고개를 두어 번 끄덕이며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 역시 그들 세회팔세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미 40년 전에 마겁이 있었는데 이제 금방 다시 그와 같은 마겁이 닥칠 리도 없는 것이고요. 제갈 신중은 문득 다시 물었다. 황본왕자는 만일 어젯밤에 우리 일행의 앞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세회팔세의 후인들이었다면 어쩌겠소? 황보숙하는 약간 의아해졌다. 예.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죠? 제갈 신중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요. 황보숙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득 제갈 신중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저 이번에 제가 한 가지의 청을 드려도 될까요? 제갈 신중은 자신이 어젯밤에 일을 말해야 하는지의 일에 대해서 잠시 고민하고 있다가 뜻밖의 질문을 듣고 즉시 되물었다. 무슨 부탁인데 그러시오? 황보숙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간단한 거예요. 어쨌든 제가 당신에게 식사 대접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제가 술 한 잔 대접해도 되겠느냐는 거죠. 호호, 그것은 괜찮죠. 세상에 이런 미녀가 함께 술 한 잔 하자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갈 신중은 도리어 어리둥절해졌다. 기실 그는 다른 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다 지나가게 되어서 혹시 아직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황보숙한이 이렇게 먼저 자청하여 술 한 잔을 하자고 하니 그야말로 불감청이연정 고소원이었다. 제갈 신중은 절로 얼굴이 벌개지면서 대꾸했다. 그야 물론이요. 하지만 하하, 이거 내가 그런 복을 누려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소. 황보숙한은 가볍게 웃었다. 겸손하시군요. 우리는 이미 일전에도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지 않은가요? 그것은 바로 제갈 세가에서의 일을 말하는 것인데 하지만 그것이 지금과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제갈 신중은 내심으로 너무 좋아서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황보숙하는 이에 다시 점원을 불러서 여와 홍을 두근 정도 시켰다. 술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황보숙하는 찻잔을 비워내며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은 매우 재미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게다가 착하시고요. 저는 사실 그 세회팔세의 얘기를 다 알고 있으면 서도 들어주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갈 신중은 절로 얼굴이 벌개졌다. 모두가 과분한 말씀이요. 황보숙하는 이에 정색을 하고 다시 말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일부러 식사 도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식사 시간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제갈 신중은 기분이 절로 의미심장해지면서 대꾸했다. 혹시 그녀는 나에게 청혼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 무슨 얘기인데 그러시오? 황보숙하는 점원들이 술과 안주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대꾸했다. 성미가 급하시군요. 제가 지금 술을 기킨 이유를 모르시겠다는 말인가요? 아, 그렇군. 제갈 신중은 황보숙한이 굳이 술을 마시면서 하려는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점원들이 술과 음식들을 다시 차려놓은 동안에 제갈 신중은 겨우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느새 밖에는 짙은 어둠이 밀려들고 있었고 반점의 내부에는 등불이 더 늘어나 있었다. 당연히 반점의 탁자들은 한창 손님들로 만원이 되어 있었고 점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들이 활발해 보였다. 그런데 제갈 신중은 막 황보숙한에게 고개를 돌리려다가 문득 다소 먼 거리에 있는 탁자에서 매우 낯익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뜻밖에도 일전에 만났던 두 명의 괴노인들인 금노와 기노였다. 게다가 그들은 지금 다른 노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만일 황보숙한이 말을 걸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다가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동안 그가 그 괴노인들 때문에 당한 일들 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아는 사람들인가요? 제가 신중은 급히 고개를 돌리면서 대답했다. 뭐 조금 알기는 하지만 대단한 사이는 못 돼오. 이에 황보숙하는 다시 그쪽을 바라보지는 않고 제가 신중에게 술 한 잔을 따라서 건네주며 다시 말했다. 제가 듣기로 당신은 과거에는 총명하셨으나 나중에는 뜻한 바가 있어서 모든 것을 도외시하고 살아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보시기에는 나, 마도 세상의 모든 일들이다 우습게 보이겠죠. 제가 신중은 다소 어리둥절해져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소. 황보숙하는 그러나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다. 듣기로 공자께서는 지난 3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절에 머무셨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새 속의 모든 일들에 초탈하신 것이겠죠. 심지어 남녀 사이의 사랑이나 혼인 등에 관한 일들까지도. 제가 신중은 일시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내심으로 중얼거렸다. 그게 아니라 난 그저 편하고 또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서 절에 있었을 뿐이었는데. 황보숙하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지금만큼은 부디 잠깐이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제가 신중은 물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오? 황보숙하는 말했다. 좋아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둘째 공자께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신중은 그녀가 갑자기 자신에게 둘째 공자라고 부르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더욱 의아해졌다. 제가 신중은 약간 얼굴이 벌개져서 대꾸했다. 낭자는 물론 아름답고 현숙하며 또한 어디에 있어도 손색이 없는 총명한 사람일 것이오. 황보숙하는 그 말을 듣자 이내 얼굴이 환해지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그 말은 그럼 저를 당신의 제수씨로 기꺼이 인정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녀는 일면 기쁘고 떨리는지 말소리도 약간 더듬거렸다. 순간 제가 신중은 느닷없이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아니 제수씨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그 말에 황보숙하는 오히려 약간 놀라는 표정이었다. 그럼 당신은 제가 당신의 동생인 제갈보 중 그분과 친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제갈 신중은 잠시 멍해졌다. 이어 그는 얼굴이 완전히 시뻘개지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보중이와. 아 그랬군. 그게 그렇게 되었겠군. 하지만 황보숙하는 이내 그가 모르면서도 얼버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안색이 가볍게 변했다. 난 원래 우리 두 사람의 사이가 이미 양가에서 정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었는데 알고 보니 당신은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군요. 제갈 신중은 갑자기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겨우 대꾸했다. 하지만 낭자는 저번에 우리 제갈세가에 왔을 때는 아직 내 동생의 얼굴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소. 황보숙하는 대답했다. 물론 정원은 저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날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었고 따라서 제가 일부러 그를 찾아 나섰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는 서로가 첫눈에 마음에 들어서 혼인을 약속했었죠. 제갈 신중은 물었다. 그럼 왜 당신은 나에게 접근한 것이오? 황보숙하는 제갈 신중의 눈치를 살피면서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비교적 대응을 하신다기에 앞으로 한 가족이 될 사람이므로 친해지고 싶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던 것이에요. 헌데 제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라도 있나요? 제갈 신중은 일시 머리가 멍멍해지는 것 같았으나 겨우 진정하고 웃으며 대꾸했다. 아지요. 그런 일은 하나도 없었소. 헌데 나에게 하시고자 했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었소.
황보숙화는 오히려 의아해했다. 시아주버니인 당신과 친해지는 일 이외에 제가 할 말이 더 어디에 있겠어요. 제갈 신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그렇겠군. 사실은 나 역시 당신을 내 동생과 맺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소. 어마 그래요. 황보숙화는 그제서야 다소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빌어먹을. 아마도 아버지는 내가 없는 사이에 그 혼약을 정해놓으신 모양이 로룬. 허허, 상대가 보증이었다니. 제갈 신중은 그만 기가 막혀서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런 내색을 조금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 그는 간밤에 자신이 그녀와 한상이 되려고 생각했던 일 등을 상기해 보면서도 급히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라앉혔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대했던 것이로군. 제갈 신중이 그런 식으로 잠시 생각에 잠겨있자 황보숙화는 다시 입을 열어 물었다. 당신이 보기에 우리 그이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갈 신중은 급히 생각에서 깨어나서 물었다. 보증이 말이오. 황보숙화는 입을 가리고 웃었다. 호호, 그분 말고 누가 또 있겠어요? 제갈 신중은 그러한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며 문득 크게 낯설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자신의 마음 역시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물론 훌륭하오. 나보다야 100배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지. 황보숙화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의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의 형과 비교하여 어떻느냐는 말이에요. 당신은 장래에 관한 누가 더 뛰어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죠. 제갈 신중은 크게 어이가 없었다. 그것은 갑자기 상대방의 심리가 훤하게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여태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 적이 없었다. 일단 그렇게 되자 왠지 조금 전에 느꼈던 억울한 심정이 씻은 듯이 사라지면서 상대방이 내려다 보이는 것이었다. 제20장 성수곡의 곡주. 제갈 신중은 전보다 훨씬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미소하며 대꾸했다. 낭자가 보기에는 어떻소? 황보숙화는 제갈 신중이 갑자기 그렇게 여유 있게 웃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야 저는 아무래도 가장 큰 형님이 낫지 않을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죠? 제갈 신중은 미소하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소. 어쨌든 그 두 사람의 능력은 비슷비슷하니까. 왠지 이 순간에 제갈 신중의 마음은 보다 널어지고 선명해진 것 같았다. 이제는 눈앞의 여자를 얻지 못한 괴로움이나 섭섭한 기분은 조금도 들지 않고 있었다. 다만 왠지 그의 마음이 다소 우울하고 씁쓸해졌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분은 나쁘지 않아서 명쾌한 지금의 상태라면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어쨌든 내가 미리 그녀에게 청혼하지 않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로군. 제갈 신중은 전에 그녀에게 살짝 입맞춤을 했었던 사실이 지금은 오히려 약간 소름 끼치는 것 같았다. 제갈 신중이 계속 가만히 생각에만 잠겨있자 황보숙화는 이내 말을 이었다. 아무래도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갈 신중은 그녀를 보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황보숙화는 그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저는 당신이 오늘의 이 자리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앉아만 계시는 것을 보니 저의 생각이 틀린 모양이에요. 저는 당신이 기꺼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너 역시 나를 완전히 바보로 보고 있었구나. 만일 상대가 형이었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멋대로 상대방을 가지고 놀고 게다가 공손하지 않은 말투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며 제멋대로 일을 꾸민다는 말이냐. 만일 상대가 내가 아닌 형이었다면 너는 그렇게 여유만만하지 못하고 좀 더 공손하고 어려워했을 것이다. 제갈 신중은 내심 그와 같은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왠지 내려다 보였을 뿐이었다. 그렇소.
확실히 낭자의 생각은 틀린 것이었소. 나는 비록 낭자가 싫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대접은 나로서는 전날에 한 번으로 족한 것이오. 낭자는 자상하게 대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게 지나친 것은 비단 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나 역시 부담스럽고 좋아하지 않는 일이오. 황보숙하는 제가 신중히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와 같은 말을 하자 다소 안색이 변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요? 다소 놀란 눈빛으로 묻는 황보숙한에게 제 갈신중은 미소하며 다시 대답했다. 그것은 간단하오. 그대는 그저 나의 동생만 신경쓰면 되는 것이요. 이제 이만큼 서로 간의 낯을 익혔으니 더 이상 나를 마치 장애자가 되는 것처럼 신경쓰고 돌봐주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당신이 만일 정말로 나를 정원자의 형으로 생각한다면 말이오. 나는 그야말로 그대의 시댁 어른들 가운데의 하나가 아니겠소. 황보숙한은 제가 신중히 길게 말을 하는 동 안대꾸도 못하고 잠시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녀의 낯빛은 그러는 가운데 수차례나 변했다. 이윽고 그녀는 두 눈에 강한 도끼를 피워 올리더니 정색을 하고 다시 물었다. 그 말씀을 정말로 저에게 하시는 것인가요? 제갈 신중은 그녀가 그렇게 쏘아보자 어리둥절했으나 즉시 대꾸했다. 그렇소. 그야 말할 나위가 있겠소. 황보숙하는 그 말에 입가에 기이한 조소를 머금었다. 저는 당신이 과연 그 말을 나의 그이 앞에 서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갈 신중은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설마하니 당신은 지금 이 얘기를 모두 보중이에게 일러바치겠다는 말이오? 황보숙하는 대답을 회피하며 말했다. 내가 알기로 나의 그이는 이제까지 그래도 당신에게 좋은 대접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가문에 먹칠을 하고 다니면서 형 같지 않았지만 그는 그래도 계속 형 대우를 해주었지요. 그런데 겨우 이런 것이 그것에 대한 보답인가요? 뭐라고? 내가 형 같지 않다고. 그럼에도 형의 대우를 받았다고. 게다가 그 보답이 바로 이거냐고. 제갈 신중은 내심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지만 이내 참았다. 이 낭자는 알고 보니 정말로 너무하는군. 정말 웃기는군. 내가 무엇 때문에 집을 나가야만 했었는지 그 이유도 아직 들어보지 못한 모양이로군. 제가 신중히 그저 바라보기만 하자 황보숙한은 다시 물었다. 당신은 우리 그이가 당신을 혼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 지금 나에게라도 한번 혼나보고 싶은가요? 제가 신중은 내심 은근히 화가 치밀었으나 이 순간에는 그저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상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싸울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제가 신중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좋소. 내가 당신을 당할 수야 없겠지. 내가 미 안하다고 사과하리다. 자 내가 이 술잔에 술을 마신다면 그 사과를 받아주겠소. 황보숙하는 두 눈에서 전광을 내뿜다가 갑자기 제가 신중이 그렇게 나오자 그만 어이가 없는지 도끼를 거두었다. 흥. 정말 웃기는 사람이로군요. 솔직히 지금 누구도 당신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대항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고는 있지만 다소 도끼가 풀어진 것을 보고 제가 신중은 즉시 빈잔을 그녀의 앞으로 건넸다. 알겠소. 자, 그 일은 내가 잘못했다고 했으니 그만 화를 푸시오. 나의 술잔을 한 잔 받으시겠소. 황보숙하는 그러나 잔을 받지 않고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만 두세요. 나는 그래도 좋은 감정으로 대해주려고 했더니 사람을 이렇게 무한하게 만들 줄이야. 정말 그이의 말을 들을 것을 잘못했어. 말이 끝나자 갑자기 그녀는 신형을 돌려 밖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제가 신중은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앉아있다가 이윽고 내심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신중아, 신중아.
제갈 신중아.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정말 더럽군. 제갈 신중은 즉시 술병을 들어서 병째 마시기 시작했다. 여아홍이라는 술은 원래 독하지만 쓰지는 않은 술이다. 제갈 신중이 그 두근의 여아홍을 모두 비워들 때는 이미 물론 그 황보숙한이라는 낭자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제갈 신중은 술을 모두 마시고 나서 점원에게 다시 주문을 하려다가 문득 다소 망설였다.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도저히 술을 더 마시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신형을 일으켰다. 앞으로 그들과 함께 다녀야 하는 내 입장이 처량하군. 헌데 막 그가 밖으로 걸어나가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그의 눈에 다시 예의 그 낯익은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그들은 아직 가지 않고 둘러앉아서 술들을 마시고 있었다. 제갈 신중은 즉시 그들의 앞으로 걸어가면서 말했다. 아이고 이거 오랜만이오. 그 금노와 기노는 우연인지 제갈 신중에 맞은 편에 앉아 있었는데 왠지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질리는 표정이었다. 지금 그 탁자에는 모두 다섯 명의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금노와 기노를 포함한 네 명이 아주 늙은 노인들이었다. 다른 두 늙은이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왠지 그들은 그다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제갈 신중은 다른 두 노인의 용모를 유심히 살폈다. 그 가운데 청이 노인은 비록 앉아 있었지만 키가 매우 커 보였고 그리고 백의 노인은 오히려 아주 작은 난장이었다. 아마 일어서 보아도 키가 겨우 사척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금노와 기노를 포함한 그들 네 명의 노인들은 용모가 하나같이 나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늙었으며 괴상한 것이 특색이었다. 제갈 신중은 이내 그들이 한패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일전에 기노 등이 자신에게 일행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한 가지 기이한 것은 그 청이 노인은 한 손에 쇠로 만들어진 붓 모양의 물건을 하나 들고 있었고 백의 노인은 연신 두 손을 조무락거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지금 그의 손 안에는 무쇠 덩어리가 마치 엿가락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이 특별히 신경 써서 보았으니 알았지 다른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쇳덩어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백의 노인은 그 무쇠덩어리를 마치 진흙덩어리처럼 반죽하여 이리저리 모양을 만들어 보곤 하는 것이었다. 즉 그들 4명의 노인들이 놀랍게도 쇳덩어리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제갈 신중은 그들이 지금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기실은 그게 아니라 그들은 거의 그냥 앉아 있었다. 가까이 다가온 그를 보고도 금노와 기노 역시 힐끗 바라보기만 할 뿐 입을 열지 않는 것이었다. 게다가 제갈 신중은 그 탁자에 앉아있는 나머지 한 명인 그 황희 중년인 역시 어디서 본 듯 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제갈 신중은 약간 얼큰하게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생각지도 않고 잠시 그들을 둘러보다가 돌연 소리쳤다. 그렇군. 당신은 바로 그 사람이었어. 그렇다. 기실 그 황의 중년이는 안색이 누렇게 뜬 것 이 바로 전날 제갈 신중이 절에서 내려와서 주막에서 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삼강방의 도적들에서 당하려고 할 때에 그 황의 중년인도 그 주막에 함께 있었던 기억이 생생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그 황의 중년인 역시 제갈 신중을 알아보았는지 이내 입을 열어 말했다. 알았다면 어서 자리에 앉기나 하시오. 제갈 신중은 그가 가리키는 대로 탁자의 주위에 한 의자에 앉았으나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헌데 당신들은 어째서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오. 황의 중년인은 그를 보며 대꾸했다. 정말로 당신은 몰라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오. 정말로 그 황의 중년인의 음성은 아주 거칠은 탁성이어서 듣기에 좋지 않았다. 제갈 신중은 어리둥절해졌다. 오늘은 내가 이상한 일만 겪게 되는군. 그럼 당신들은 모두가 이렇게 한패라는 말이오.
황희 중년인은 잠자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주위에 앉아있는 4명의 노인들의 얼굴에는 아주 불쾌한 기색이 역력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제가 신중은 그들과 황희 중년인의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키가 커 다른 청이 노인의 몸에 시선을 미친 순간에 갑자기 크게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소리쳤다. 아! 알고 보니 당신들은 바로 어젯밤에 우리 일행을 구해주었던 그 사람들이로군. 키다리 노인 당신이 바로 나를 치료해주었고. 순간 4명의 노인들은 깜짝 놀란 표정이 되어 급히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것은 제가 신중이 갑자기 너무 큰 소리로 떠들어댔기 때문이었다. 금노가 그만 참지 못하고 다급하게 말했다. 이봐, 그렇게 떠들지 말고 좀 작게 말할 수가 없나. 제가 신중이 금방 이들이 어젯밤에 그 괴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간파해낸 것은 가히 놀라운 사실이었다. 제가 신중은 말하고 나서도 설마 하는 기분이 있었지만 이내 그들의 태도를 보고는 확신을 가졌다. 틀림없이 그 4명의 놀라운 능력을 지닌 괴인들과 한 명의 신비인은 바로 이들인 것이었다. 하지만 금노와 기노 등은 무공으로 능히 그럴 수가 있다고는 해도 이 신비인인 황희 중년인 말은 그럴 수가 없었다. 처음에 주루에서 만났을 때 오히려 그는 삼강방의 무리 앞에서 전혀 무공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던가. 그럼 그것은 거짓 연극이었다는 말인가. 제가 신중은 애네 기노가 전에 자신들이 무승곡에서 왔고 또한 곡주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눈앞에 이 황희 중년인이 바로 그 곡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애초에 그는 그 곡주라는 사람이 아마도 늙고 무서운 노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눈앞에 이 황희 중년인의 비록 표정이 다소 괴이가기는 하지만 머리결도 검고 또한 행동도 그리 노련해 보이지가 않았다. 무섭기는 커녕 오히려 약간 서투른 느낌마저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번 확인해보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제가 신중은 즉시 기노에게 이렇게 입을 열어 물었다. 내가 아까 보니 당신들의 곡주가 찾고 있는 모양이던데 어째서 여기에 앉아만 있는 것이오. 제가 신중은 기노가 소심하고 순진한 편이라 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일부러 질문한 것이었다. 과연 그 효과는 즉각 일어났다. 기노는 즉시 크게 의아한 표정이 되어 참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황희 중년인을 가리키며 대꾸하는 것이었다. 너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본국의 곡주님께서는 여기에 이렇게 계신데 어디에 또 곡주님이 계시다는 말이냐. 너는 혹시 잘못한 것이 아니냐. 천하에 곡주님이 두 분이나 계신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제가 신중은 그것으로 인해 분명히 한 가지의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다. 즉 눈앞에 이 황의 중년인이 바로 전날에 제가 신중을 삼강방의 무리로부터 구해주려고 했던 장본인이며 게다가 기노 등이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공경하던 곡주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아직 크게 두 가지의 의문은 남아있었다. 하나는 어째서 그렇게 그들이 제가 신중에게 관심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들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제가 신중은 순간적으로 생각을 굴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이번에는 금노에게 물었다. 나는 당신들이 성수국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째서 당신들은 이렇게 다시 나를 찾아온 것이오. 우선 제가 신중이 성수곡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들의 무공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역시 새 외팔세 가운데의 한 곳의 사람들일 것이라고 짐작했고 게다가 그 가운데에 곡자가 붙은 명칭은 성수곡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미 단절되었다던 새 외팔세의 후인들이 다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았으면서도 말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의 자세로 보아 아마도 여태 이곳에서 황마로 자신을 유인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제가 신중은 이미 자신은 상대에게 훤히 드러나 있고 상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수단을 쓰는 도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과연 아니나 다를까? 성질이 비교적 급한 금노는 그만 놀라며 다름과 같이 대꾸하는 것이었다. 아이쿠. 이봐, 그렇게 본국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이걸 남들이 들어두면 어쩌질. 우리는 바로 내가 어젯밤에 우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주의시키려고 너를 만난 것인데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어떻게 해. 제가 신중은 내심 설마했지만 정말로 그들이 전설의 세회팔세의 하나인 성수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일시 정신이 멍한 기분이었다. 설마 했더니 정말 사실이었군. 그때 황희 중년인이 다시 입을 열어 물었다. 이 순간 그의 두 눈에는 의아한 빛이 떠올라 있었다. 그럼 정말로 자네는 우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거칠은 탁성을 들으면서 제가 신중은 개의하지 않고 되물었다. 그럼 당신은 바로 그 700년 전의 세 명의 천재들 가운데의 하나인 성수신의 후계자라는 말이오. 황희 중년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 내 할 수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나는 본국의 제15대 성수신의 1세. 황희 중년인의 말은 이미 질문에 대한 긍정이나 다름이 없었다. 제갈 신중은 세회팔세 가운데에 한 명의 후계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자연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동시에 갑자기 그의 뇌리에 떠오르는 것은 아까 마 시장 이후에 말을 잡아주었던 그 괴이한 흑의 중년인에 대한 것이었다. 그럼 그 역시 세회팔세 가운데에 한 후계자가 아닐까. 과거부터 단절되었다고 전해지던 세회팔세는 분명히 맥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제갈 신중은 급히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물었다. 당신은 물론 이 사실이 비밀로 붙여지기를 바라겠지. 황희 중년인의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네. 나는 자네가 능히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네. 제갈 신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천만에. 나는 죽어도 그냥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소. 당신들이 한 가지의 조건을 수락한다면 또 몰라도. 황희 중년인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 조건이란 뭔가? 제갈 신중은 말했다. 그건 바로 당신들이 어째서 나에게 접근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오. 황희 중년인은 다시 물었다. 조건이란 것이 그것뿐인가? 제갈 신중은 대꾸했다. 그는 상대방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다. 그렇소. 만일 그 조건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죽는다고 해도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겠소. 그런데 황희 중년인은 이에 문득 웃는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자네의 말뜻을 이해하겠군. 하지만 그 조건은 너무도 간단하여 부담이 없으니 그렇게 긴장할 것은 없네. 사실 말이지, 내가 자네를 그 형산 아래의 주막에서 만나서 구해주고자 했던 것은 그저 우연이었을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네. 제갈 신중은 의아해졌다. 그는 상대가 편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내 긴장감이 사라졌다. 우연이었다고. 황희 중년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이 이었다. 본래 우리는 일단 강호에 출두한 이후에 먼저 맹주의 가문에 대해서 조사해 보려고 그곳에 갔던 것이네. 헌데 자네가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주막에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그 삼강방의 도적들을 보게 되었지. 제가 신중은 묵묵히 듣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너무도 태연히 술술 대답하는 것이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다. 사실은 나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었으나 혹시 나 때문에 자네가 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 하여 내가 급히 기노를 보내서 자네를 구하라고 시켰던 것이네. 그 이외에는 자네의 일행을 구했던 것도 역시 마침 이 부근을 지나던 길이 없기 때문이었고. 황희 중년인의 대답은 너무도 완벽하여 진실 그대로인 것 같았다. 제갈 신중은 거기에서 어떤 허점을 찾아낼 수 없자 그만 맥이 다 빠졌다. 황희 중년인은 이어 다시 그에게 확인하듯 물었다. 이제 그 의문이 풀렸는가?
제가 신중은 금방 대답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내 속으로 그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차라리 그 해명은 듣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 같았다. 그 동기가 그저 우연이었다는 것은 자신이 상대에게 그저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신중은 조금 전에 황보숙 한에게서 지독한 모멸감을 당하고 나서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닌가. 그런데 바로 그때 문득 그의 뇌리에 다시 한 가지의 기이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일전에 금노가 홧김에 그만 곡 주가 여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었던 기억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만족할 수가 없소. 제가 신중은 다시 말을 이었다. 솔직히 나는 당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나를 주시했었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것이오. 하지만 아직 나는 당신들에 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입장이오. 황희 중년이는 말했다. 그것이 그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텐데. 제갈 신중은 고집을 부렸다. 나에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어쨌든 간에 나는 알아야 하겠소. 솔직히 확실하게 알지 않고서는 당신들의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기분이오. 기실 조금 전에 황보숙한에게 그렇게 심하게 당하지 않았다면 제갈 신중은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었을 것이었다. 이 순간 그는 거의 목숨을 도외시하고 있었다. 이제까지 그는 실로 많은 고초를 겪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기분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황희 중년이는 제갈 신중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순한 태도였다. 그는 조금도 화난 기색이 없이 즉시 이렇게 물었던 것이었다. 그래, 그대가 나에게 또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제갈 신중은 대답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는 것이 오. 나는 사실 당신이 여자이며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제갈 신중의 그 말에 금노와 기노 등의 안색은 깜짝 놀라서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러나 역시 뜻밖에도 황희 중년이는 선선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그거야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나의 신분을 알고 있는 이상은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일순간에 그 거칠고 탁하던 목소리가 아주 맑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변했다. 확실히 이 성수곡의 곡주라는 사람은 여자였다. 이어 황희 중년이 나니 성수곡주는 오른손을 들어서 얼굴 위에 가면을 벗어들었다. 순간 그녀의 용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제갈 신중은 좀 더 확실히 보기 위해 눈을 크게 떴는데 그 순간에 일순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선 그 곡주라는 여자의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이제 겨우 26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두 번째로 놀란 것은 바로 그녀의 용모 그 자체였다. 제갈 신중은 그만 신음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만큼 그녀의 용모는 지극히 추악한 것이었다. 마치 얼굴 자체에 심한 화상이라도 입은 듯 이 일그러지고 울긋불긋한 흉측한 얼굴이었다. 제21장 믿기지 않는 기연. 성수곡주는 놀라는 제갈 신중을 향해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어렸을 적에 심한 화상을 입었었죠. 이제 내가 구태여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가나요. 대개 여인이란 자신의 용모에 매우 민감한 법이며 그와 같은 추악한 얼굴이 결코 자랑일 수는 없었다. 제갈 신중은 자신의 용모에 대해서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우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손을 내저으며 대꾸했다. 이젠 됐으니 그만 다시 가면을 쓰시오. 세외팔세의 하나인 성수곡의 주인이라면 무공도 무공이지만 그 신분 역시 대단한 것이었다. 하지만 성수곡주는 이내 두 말 없이 그의 말에 따라서 그 가면을 얼굴에 다시 쓰는 것이었다. 성수곡주가 다시 가면을 쓰고 나자 왠지 주위에는 다소 어색하고 서먹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제갈 신중은 이미 자신의 보리를 마쳤지만
아무래도 이대로 그냥 자리에서 일 어서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소 머뭇거리다가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저 보아하니 당신의 나이도 나와 비슷한 것 같고. 기왕에 이렇게 인연이 닿았으니 우리 통성명이나 하고 지내는 것이 어떻겠소? 성수곡주는 대답했다. 나는 황원원이에요. 다시 가면을 썼지만 음성은 여전히 맑고 부드러운 여자의 음성이었다. 그 아름다운 음성을 듣고 있자니 도저히 조 금전의 그 추악한 용모가 연상되지가 않았다. 제가 신중은 다소 멋쩍게 대꾸했다. 황원원. 아주 좋은 이름이구려. 황소저 나는 제가 신중이오아. 그것은 이미 알고 있겠구려. 제가 신중은 말을 마치자 자신의 뒤통수를 멋쩍게 두드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계속 앉아있을 만한 명분이 없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순간 다행히도 성수곡주 황원원이 오히려 말을 다시 건네주는 것이었다. 제갈공자. 사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제갈신중은 뜻밖의 말이었기 때문에 의아해하며 되물었다. 하하, 황소저와 같은 높은 분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의문사항이 있다는 말이오. 황원원은 대답했다. 그건 바로 당신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제갈신중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하기는 내가 천하에 보기 드문 멍청이인 것은 사실이지. 우리 제갈세가도 나 하나 때문에 대단한 골치를 썩이고 있는 중이니까. 황원원은 다시 말했다. 당신은 보기 드물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갈신중은 의아해하며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켰다. 가슴이 따뜻하다고. 내가 말이오. 황원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나는 어젯밤에 당신을 보고서 이내 당신의 상황과 생각을 알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제갈신중은 잠시 어젯밤의 일을 떠올리는 듯 하다가 웃으며 다시 말했다. 겨우 그 일을 가지고 말을 하고 계시는군. 나는 또 뭐라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오. 황원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겠죠. 하지만 천하에는 그와 같은 평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당시에 당신은 충분히 혼자서 달아날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최소한 우선 자신은 살린 뒤에 남을 구할 생각을 했었겠죠. 하지만 당신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과 운명을 갓 이야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할 수가 있었겠죠.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결코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 일행들 가운데 대부분이 당신을 조소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지만 자신을 몰라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이것에 당신의 가슴이 따뜻하다는 증거예요. 제갈신중은 당시에 자신이 심리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던 것을 상기하며 쓰게 웃음을 지었다. 하하, 어쨌든 일단은 나를 좋게 보아주었다 미 고마운 일이군요. 그래, 나에게 물 엎보고 싶다는 것이 바로 그 문제요. 황원원은 그의 눈빛을 직시하며 말을 이었다. 처음에 나는 수곡사로에게서 당신이 특이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천하에는 그만한 나이의 남자들이 수두룩하니까요. 하지만 일단 어제의 일을 겪은 이후에는 당신의 그 심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어요. 제갈신중은 내심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아주 신기하기 짝이 없었다. 하하, 그러니까 당신은 겸사겸사 나를 찾아왔던 것이로군. 하하,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야 어렵지 않지. 솔직히 나는 나 자신의 가슴이 별로 따뜻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제갈신중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대하는 듯한 황원원을 향해 다시 말을 이었다.
네, 그럼 솔직하게 말하겠소. 당시에 나는 한 여자에게 마음속으로 욕심을 내고 있었소. 물론 과분한 욕심이었고, 또한 나의 착각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아, 이미 보았는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나와 다투던 바로 그 여자였소. 황원호는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체 그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할 수가 없었다. 제가 신중은 문득 그녀의 가면 속의 눈빛이 지극히 아름답다고 느꼈다. 하하, 우습지 않소. 나는 일단 그 여자를 살리고 싶어지자 차마 다른 사람들을 팽개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오. 그래서 결국 그 여자에게 한번 도둑 입맞춤을 하고 나서 그냥 그렇게 끌어안고 있었지. 그때 당신들이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었던 것이오. 제갈 신중은 웃으며 다시 입을 열어 물었다. 이제 만족했소. 혹시 내 얘기를 듣고 실망하지는 않았소. 황원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실망하지 않았어요. 제갈 신중은 황원원의 그 아름다운 눈빛을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다. 대체 그 가슴이 따뜻하다는 것이 그렇게도 특이하고 중요한 것이오. 황원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가슴이 따뜻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다른 면모를 가르쳐주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무공이 설령 대홍락의 경지에 오른다고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슴이 따뜻하다는 것은 바로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니까요. 제갈 신중은 다시 물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가슴은 다 그렇게 따뜻한 것이 아니오. 황원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만일 모든 사람의 가슴이 따뜻하다면 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세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갈 신중은 황원원이 말하는 이른바 가슴이 따뜻하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 수 없어서 잠시 생각하다가 문득 화제를 돌렸다. 좋소. 그건 그렇다고 치고 내가 이미 당신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으니 이번에는 내가 어디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 어떻겠소. 제갈 신중은 문득 자신의 몸에 대해서 묻고 싶어졌던 것이었다. 황원원은 성수곡의 곡주라고 하니 자연의 미에 대해 밝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황원호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세요. 제갈 신중은 빠르게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물었다. 지금 나의 몸은 보기에 어떤 것 같소? 황원호는 잠시 그의 몸을 바라보다가 두 눈에 이체를 떠올리며 대답했다. 당신의 몸은 지금 매우 이상하군요. 제갈 신중은 절로 긴장이 되어 가슴을 졸이며 물었다. 내 몸속에 그 두 가지의 기운이 서로 이상한 형세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오. 황원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몸속에 생사혈관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생사혈관이 사라졌다고? 제갈 신중은 느닷없이 듣는 엉뚱한 소리에 놀라서 의아해하며 즉시 다시 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정말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오. 이른바 생사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절정의 황화예의 경지에서 최절정의 백연탄의 경지로 나아가는 최대의 관문을 말하는 것이며 일단 그것만을 돌파하면 최절정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관문이었다. 제가 신중은 일전에 이미 금노에게서 자신이 그 생사혈관만 타통하면 몸속의 기운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다. 말하자면 생사혈관이란 쉽게 말해서 전신의 기운들을 자신의 마음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어려운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아직 제대로 절정의 경지에조차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사혈관을 타통시키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느닷없이 생사혈관이 사라져버리다니 그게 웬 엉뚱한 소리인가. 만일 상대가 황원원이 아니었다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인 만큼 그것을 믿지 않을 수도 없었다. 제갈 신중의 그런 의혹을 뒷받침하듯 황원원 역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 역시 처음 보는 괴이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황원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는 제가 신중에게 다시 말했다. 믿을 수 없다면 지금 즉시 자신의 공력을 시험해 보세요. 불과 어젯밤만 해도 당신의 몸에는 두 가지의 기운이 서로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그 두 가지의 기운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공력이 대단히 높아져 있어요. 제가 신중은 그 얘기를 듣자 비로소 자신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놀라운 기분이 들었다. 시험을 해보라고. 지금 나의 공력이 아주 높아져 있다고. 기실 제가 신중은 여태 지레짐작하고 한 번도 공력을 사용하지 않았었다. 일단 그런 얘기를 듣게 되자 한번 그 사실을 시험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게다가 설령 일이 잘못된다고 해도 지금 그의 앞에는 일명 성수신회라는 황혼원이 안아있는 상황이 아닌가. 조조소. 제가 신중은 일단 대답한 다음에 잠시 주저하다가 이윽고 한번 신법을 펼쳐보기로 작정했다. 비록 아직 부족하지만 천기신행의 신법을 펼쳐보자. 제가 신중은 고개를 들어 높이가 이장여나 되는 천정을 바라보았다. 천정에는 지금 많은 등불들이 화려하게 박혀져 있었다. 그는 비록 천기신행 신법을 거의 연마하지 못했지만 일단은 그것으로 천정까지 솟구쳐 보려는 것이었다. 사실 요즘은 한번 그렇게 공력을 일으키는 것만 해도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 제가 신중은 이어 마른 침을 삼키고 호흡을 고른 다음에 신법의 요결에 따라서 훌쩍 신형을 날렸다. 제가 신중은 일순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와 동시에 갑자기 천정이 그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어찌된 일인가. 제가 신중은 자신이 천정과 박치기를 한다고 느끼는 순간에 갑자기 자신이 박쥐처럼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앗! 저것을 봐라. 실내에게 누군가가 천정에 다리를 붙이고 거꾸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놀라 소리치고 있었다. 제가 신중은 바닥이 멀리 내려다 보이는 것을 느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지?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에 그의 신형은 그대로 바닥을 향해 거꾸로 떨어져 버렸다. 쾅쾅당당. 그의 머리가 그대로 탁자에 부딪히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그의 머리가 터지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제가 신중의 머리는 하나도 아프지 않고 멀쩡했고 공연히 값비싼 탁자 하나만 부서져 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이 느닷없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 다가들었고 또한 점원들이 급히 몰려들었다. 그러나 이내 황원원이 탁자 등을 모두 배상하겠다고 하자 점원들이 새로 다른 탁자를 가져왔고 사람들은 아마도 제가 신중히 고개를 부렸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며 물러가 버리고 말았다. 이윽고 짧은 시간에 다시 주위가 정돈되고 제가 신중히 다시 의자에 앉고 나자 황원원은 웃으며 물었다. 이제야 알겠나요? 제가 신중은 바닥에 뒹굴다가 일어나서 정신이 없던 참이었는데 일순 그 얘기를 듣자 절로 정신이 들었다. 아니 그럼 정말로 사실이었다는 말이오. 제가 신중은 급히 앉은 채로 현원 전당공에 의해 운기를 해보았다. 과거 같으면 그는 즉시 그 두 가지의 기운을 느껴야 했으나 이번에는 왠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거력이 자유로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힘은 놀랍게도 이제까지는 느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며 순한 양보다도 더욱 유순한 것 같았다. 이럴 수가. 제가 신중은 놀라서 내심으로 크게 부르짖었다. 그는 이제까지 자신의 몸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 그는 이제까지 겨우 36급의 주위를 맴돌던 건달이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달라질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의 몸속의 기운은 일단 운기를 멈추자 조용해져서 전혀 기운이 없는 것 같은 상태로 되돌아갔다. 제가 신중은 공연히 가슴이 뛰고 놀라서 눈을 감고 생각했다.
조금 전에 그는 신법을 날렸는데 뜻밖에도 그 속도가 번개처럼 빨라서 머리로 천정을 들이받을 뻔했었다. 그런데 일단 위기를 의식하자 다음 순간에 그의 몸은 어느새 완전히 회전하며 머리 대신 두 다리로 천정을 받치고 서 있던 것이었다. 그것은 실로 그가 천기 신행법을 대성한다고 해도 할 수가 있을지 의문시 되는 놀라운 절기를 보여준 것이었다. 그것이 헌데 대체 제가 신중의 능력으로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게다가 제가 신중이 빠르게 솟구치던 기세를 단번에 죽이고 허공에 거꾸로 붙어있을 수가 있었다는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물론 다음에는 크게 당황하여 거꾸로 떨어져 버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또한 그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었다. 그렇다면 운용하는 능력까지 높은 수준에 올라있다는 말인가. 이른바 무학의 절기라는 것은 오랫동안 부단히 몸으로 연마해야 하는 것인데 공력을 한꺼번에 증진시키듯이 그렇게 운용 능력마저 갑자기 크게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신중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현실이군. 제가 신중은 결국 그 방면에 있어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다시 눈을 뜨고 황원원을 바로 보았다. 황원원은 웃으며 그에게 다시 말했다. 알고 보니 당신의 무공은 이미 대홍락의 경지에 들어선 모양이군요.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해요. 대체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내가 대홍락의 경지에 올라 있다고. 대홍락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민이면 한번 꿈꿔보는 최고의 무학경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절기들을 마음으로 시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경지였다. 제가 신중은 절로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자신이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언젠가 한번 그는 인류경지에 오르는 것이 소원이었던 적도 있었다. 이제 황원원의 말을 듣고 나니 그것을 믿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믿지 않을 수도 없었다. 황원원의 신분이 진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할 뿐이 아니라 조금 전의 상황이 그의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어젯밤에 황원원과 헤어진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단 하나밖에는 없었다. 그것은 바로 마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주 화인마에 이르렀던 일이었다. 그렇군. 제갈 신중은 그제서야 알겠다는 듯이 생각하며 황원원에게 대답했다. 나는 얼마 전에 마시장에 갔다 오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소. 아마도 이것은 그의 소행이었던 모양이오. 제갈 신중이 그라고 말했던 것은 물론 그 동영의 흑의 중년인이었다. 황원원은 고개를 젓는 것이었다. 뭐라고요?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일은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지 남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체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제갈 신중은 의아해하며 아까의 상황을 그대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 몸이 좋아져 있더라는 것이오. 황원원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역시 그가 당신을 바꿔놓은 것은 아니에요. 그 역시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했었다면서요. 난 또 그가 겸손을 떨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지. 제갈 신중은 물었다. 그럼 대체 누가 나를 바꿔놓았다는 말이오? 황원원은 눈빛을 빛내면서 대답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건 아마도 당신 자신일 것이에요. 당신의 얘기를 들으 네 그 흑의 중년인의 능력이 범상치 않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의 소행은 아니에요. 제갈 신중은 다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소? 황원원은 대답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런 것을 모르고서야 내가 어떻게 무공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황원은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을 갑자기 변화시킨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 아닌가 하고 생각돼요. 그건 내가 아직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유난히 따뜻한 마음과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따뜻한 마음이라고. 제갈 신중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속으로 생각했다.
맞아. 당시에 심한 고통 속에서도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때가 있었지. 그 이후부터는 갑자기 고통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혹시 그것이 내 몸을 바꿔놓았던 것일까? 따뜻한 마음이라니 대체 알 수 없는 말이군. 그리고 나서 다음 순간에 그 흑의 중년인이 나타났지. 하기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흑의 중년인 이 나를 도울 틈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도. 제갈 신종은 속으로 생각을 굴리다가 이윽고 다시 황원원에게 물었다. 그럼 대체 그 생사현관이라는 것이 저절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오? 황원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그래서 아까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생사현관이란 바로 마음의 장애와도 같은 것인데 그것이 아예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쨌든 생사현관이 사라졌으니 그것을 타통할 필요도 없어진 것이죠. 제갈 신종은 그녀의 말을 들을수록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을 보고 내심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생사현관은 넘은 모양이다. 그녀가 말한 대옥락의 경지는 아마도 과장인 것이고 대략 최절정의 경지에는 오른 것 같으니 게다가 몸속에 걱정이 없어졌으니 그 얼마나 다행한 일일까. 정말 잘된 일이다. 제갈 신중은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물었다. 그럼 지금의 상태는 어떤 위험은 없는 것이 오? 황원원은 눈빛을 빛내며 대답했다. 내가 보기에는 다소 특이하지만 당신의 공력은 지극히 안정되어 있어 조금도 위험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 보는 것이 니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제갈 신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벌떡 일어나 폭권했다. 어쨌든 이렇게 바른 가르침을 내려주시니 고마울 따름이요. 마치 당신에게 치료를 다 받은 느낌이요. 황원원이 마주 폭권하며 웃음 섞인 어조로 말을 받았다. 나는 한 것도 없이 공치사를 받는 느낌이군요. 어쨌든 그렇게 되신 것을 축하해요. 제갈 신중은 말했다. 고맙소. 게다가 이렇게 되고 보니 나에게 그 두 가지의 명약을 주었던 두 분께도 감사를 드려야 하겠군요. 고맙습니다. 금노, 기노. 제갈 신종이 느닷없이 고개를 들어 자신들에게 폭권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하자 그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였다. 단지 그 중에서 비교적 약삭빠른 금노가 이 내 전음으로 이렇게 말해왔다. 그렇다면 너는 나에 대해서 곡주님께 말하지 않을 거지. 제갈 신종은 아직 전음을 사용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입을 열어 대꾸했다. 나는 두 분께 감사하고 있으므로 실로 두 분 이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금노가 그것을 보고 내심 기뻐서 앞쪽에 두 명의 노인들을 가리키며 다시 입을 열었다. 여기 있는 환호와 장로는 바로 나의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이니 자네는 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게. 금노가 그렇게 수곡사로의 나머지 두 명을 소개시켜준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바로 키다리 노인이 환호이고 난장이 노인이 장로라는 것이었다. 키다리 청이 노인은 쇠붓을 들고 있고 또한 난장이 백의 노인은 무엇인가 계속하여 주물럭거리고 있으니 실로 그 이름이 타당했다. 두 분 선배님들 후배가 처음으로 뵙겠습니다. 그 환호와 장로는 곁에 황원원이 있고 하여 감히 인사를 나눌 수가 없는 듯이 어정쩡하게 그저 고개만 끄덕여 보였다. 제갈 신중은 이어 다시 황원원을 향해 폭권하며 말했다. 오늘 만나서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바이오. 황원원은 웃는 눈빛으로 물었다. 당신은 이제 가려고 하나요? 제갈 신중은 대답했다. 이제 서로 간의 용무가 끝이 났는데 여기에 더 남아있은들 무엇하겠소? 황원원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이 주저하다가 다시 말했다. 좋아요. 그럼 이미 이곳 점원들에게 시켜놔두니 돌아갈 때는 당신의 마을을 찾아가도록 하세요. 제갈 신중은 이제는 말이
필요 없다고 말하려다가 굳이 그러기가 못해서 하는 수 없이 그냥 작별을 고했다. 고맙소. 이미 어둠이 상당히 짙어져 있었다. 제갈 신중히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과연 점원 하나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황마를 끌고 다가왔다. 제갈 신중은 그 황마를 끌고 객점으로 돌아가면서 내심 중얼거렸다. 이제 몸도 좋아지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한다? 모르겠다. 어쨌든 기왕의 집에서 나왔으니 계속 그들을 따라 다녀보고 나중에 다시 행로를 결정하도록 하지. 제22장 한 마리의 촌닭. 객점으로 들어가 보니 일행은 이미 모두 쉬러 들어갔고 제갈 신중은 자신의 방이 하나 예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제갈 신중은 일단 말을 점원에게 맡기고 나서 객방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오랜만에 푹 잤다. 그간 불면증에 시달려왔던 제갈 신중으로서는 그야말로 보기 드물게 단잠을 잔 것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무렵에 제갈 신중은 느닷없이 침상위에서 동생인 제갈 보중의 방문을 맞이해야만 했다. 아니, 내가 무슨 일이냐? 제갈 보중의 안색은 별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평소에도 거의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의 성품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약간 음침해 보였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제갈 신중을 바라보다가 불쑥 입을 열어 말했다. 형님이 어제 저녁 때 한매와 서로 다투었다고 들었소. 제갈 신중은 황보숙하니 어느새 그 일을 제 갈보중에게 일러바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사실 그는 그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상대하기가 싫어서 참은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서로 간에 약간 의견의 충돌이 있기는 했지. 하지만 내가 이내 그녀에게 사과했으니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제갈 보중은 다소 무거운 시선으로 침상 위에 앉은 제갈 신중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다시 말했다. 나는 아버님의 일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녀와 사귀고 있어. 지금 그녀와 나는 일단 정혼한 사이이요. 형님도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오. 제갈 신중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 아니다. 그녀는 비록 아름답기는 하지만 너의 여자친구일 뿐이지. 나는 그저 그녀가 친하게 대하기에 만났을 뿐이다. 앞으로는 만나지도 않을 거다. 제갈 신중은 언젠가 어렸을 적에 무공시합에 섭패한 이후에는 거의 모든 것들을 제갈 보중에게 양보하는 습관이 붙어 있었다. 제갈 보중은 이에 기분이 다소 풀린 듯이 차분한 시선으로 제갈 신중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다. 나는 앞으로 우리 가문이 무한히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어. 둘째 형님도 만일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다시는 본가의 앞날에 누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았으면 하오. 이어 제갈 보중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다. 제갈 신중은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내심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 말에도 일리는 있다만 너는 나를 너무나도 무시하는구나. 제갈 신중은 아침부터 동생에게 한 차례의 질책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기분은 오히려 유쾌했다. 그것은 그의 몸이 달라졌기 때문일까. 왠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쉽게 이해되고 포용되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미 오랫동안 당해온 서름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그 어이없는 질책이 가볍게 느껴진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일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이윽고 서둘러 아침 세수를 마치 고 일행과 함께 반점으로 내려가 식사할 준비를 했다. 아침 식사로 주문한 것은 몇 가지의 요리와 술, 그리고 국수 따위였다. 천하어디에 내놔도 영준하고 수려한 일행의 젊은이들은 모두 피로를 씻고 깨 끗하고 말쑥한 모습이 되어 있었다. 여, 제갈형 밤새 잘 주무셨소. 백의 청년 팽일비가 다시 손을 들어 아는 체를 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그를 본 천만척했다. 제갈 신중은 황보숙한과도 대화를 나누기가 못해서 그저 하는 수 없이 팽일비 등과 합석하게 되었다. 저번과는 달리 오늘은
공연이 함께 어울리기가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신중은 반기는 팽일비의 건성이 반가웠다. 그래 팽형도 잘 주무셨소. 제가 신중이 웃는 얼굴로 그렇게 대꾸하자 팽일비는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마치 상대방의 진의를 읽고자 하는 태도인 것 같았다. 제가령은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 구려. 그래 어제 저녁에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소. 제가 신중은 혹시 사람들이 그와 황보숙한의 일을 의심할까봐 즉시 생각해 보면서 대답했다. 사실은 어제 저녁이 아니라 바로 어제 오후에 좋은 일이 있었지요. 팽일비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점원들이 식사를 날라왔으므로 일행은 모두 조용히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 기실 제갈 신중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일행 중에 대화가 없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대개 그가 없는 곳에서 대화를 나누며 지금은 고작 전음을 교환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들의 입술이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표시였다. 제갈 신중과 팽일비가 앉아있는 자리에는 또 팽일비의 형인 팽일학과 황희소녀 당설정이 함께 있었다. 팽일학은 동생인 팽일비보다 더욱 강인한 인상으로 묵묵히 음식을 먹고 있었으며 당설정은 아주 냉정해 보였다. 제갈 신중은 이미 황보숙한에게 채였기 때문에 자연히 맞은편의 자리에 앉은 당설정의 미모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당설정은 그 싸늘한 기질을 제외한다면 그야말로 인형처럼 아름다운 여자라고 할 수가 있었다. 약간 그을린 듯한 피부는 남궁노각 등의 흰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뚜렷한 건 강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한마디로 눈에 확 들어올 만큼 강한 기질을 발산하고 있는 그런 미인이었다. 그런데 문득 팽일비가 식사를 하다가 말고 다시 질문을 던져왔다. 참 어제 오후에 제가령은 말을 사러 가셨다고 하던데 가신 일은 잘 되었소. 제가 신중은 그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저 간단하게 대답해 주었다. 다행히 말 한 필을 구입하였소. 하지만 어제 저녁에는 나의 말을 도로 찾았다오. 그래서 말인데 실은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필요하신 분은 나에게 말씀하시오. 내가 말 한 필을 드리도록 하겠소. 좌중은 여전히 조용했다. 누구도 말을 달라고 말하기는커녕 한번 이쪽으로 돌아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았다. 제갈 신중이 황보숙한에게 망신당한 일이는 연중에 퍼졌기 때문일 것이다. 팽일비가 문득 다시 말했다. 제갈형의 말이 그럼 저 혼자서 주인을 찾아왔다는 말이오. 제갈 신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지는 않소. 팽일비는 그를 쳐다보며 다시 물었다. 그럼 누군가가 제갈형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양이로군요. 제갈 신중은 이미 내심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사실을 밝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약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렇소. 팽일비는 계속 그를 주시하면 다시 물었다. 그럼 그 사람은 제갈형의 친구이겠구려. 제갈 신중은 이미 이들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의심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소. 나의 친구요. 하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의 친구이기도 하오. 바로 여러분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순간 좌중의 시선이 제갈 신중에게 집중되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 제갈 보중 등의 시선이 더욱 따갑게 느껴졌다.